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민이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 제가 뭐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리포터 얘기하다 날다 새겠네. 꼭 나가시든지, 응? 봐달라고 안 했어요. 내가 봐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0이 있어요? 10이 뭐예요? 10이 뭐죠? 빨리 할까요? 할까 말까요? 잠시만요. 해리포터 합니까? 예, 네, 꼭 나가야 돼. 내 라방의 룰, 꼭 나가라. 어쩔 건데요. 여러분, 우리 해리포터 합시다. 자, 있어 보세요. BGM 좀 킬게요. 해리포터와 미래의 방. 아니. 이거 개 길잖아. How do you stay? 여러분, 서류크루 다 해리포터 좋아하나요? 아니요, 저밖에 안 좋아할걸요? 아시오 제로콜라, 아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999년에서 93년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좀 줄일게요. 해리포터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해리포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해리 제임스 포터에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볼드모트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자가 돌아왔어요. 아, 이 소리 왜 이렇게 커? 씨, 말하는데 존나 방해되네. 아, 지팡이 산거 아니에요? 지금 잘 들려요? BGM 들리긴 했? 조금만 키울까? 이 정도만 틀어놓고 할게.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작년에 볼드모트 경이 돌아왔어요. 볼드모트 경이 돌아왔단 말입니다. 볼드모트 경이 돌아왔어요. 아, 이렇게 쓰니까 너무 해리포터 같아. 소외감 느끼시면 오늘 나가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 오케이. 볼드모트경이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게 아직까지 이 정식 컴백은 아니고 그냥 잠깐 컴백 소식을 좀 알린 정도죠.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볼드모트가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인 퀴렐 교수의 뒤통수에 기생해서 자신의 육체를 되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볼드모트가 다른 동물들의 몸속으로 이렇게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인간의 몸, 퀴렐의 몸에 들어가서 뒤통수에 기생해가지고 이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호그와트의 비밀이었던 니콜라스 플라멜 그리고 덤블도어 교수가 만들어낸 현자의 돌, 철학자의 돌, 제3물질, 뭐 제5원소, 뭐 개지랄, 철학자의 돌, 마법사의 돌을 이용해서 불로장생. 작년이죠. 왜 작년이 아니에요. 해리포터가 지금 해리포터는 1학년이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지금 2학년이란 말이지. 그랬는데 이 그 불로장생의 영약을 만들 수 있는 마법사의 돌을 통해 자신의 육신을 복구하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시만요. 이거 한국 반복해놨는데 왜 안 돌아간대? 어 되네 되네. 자신의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못 돌아갔어요. 그리고 해리포터의 알 수 없는 마법의 힘에 의해서 불타버렸어요. 볼드모트의 육신이. 그리고 해리포터는 그럼 학기가 끝나고 다시 머글 세계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와야 될까요? 영화랑 책이랑 차이점이 있죠. 근데 지금 그냥 들으세요. 질문을 씨발 네가 하는 거 안. 저 욕 안 할게요. 질문을 네가 하는 것마다 다 얘기해주면 내가 너하고 지금 과외하니? 어? 꼬우면 레슨 들으시든지. 해리포터 레슨 할게요. 해리포터 레슨 받고 싶으신 분 DM 하세요. 한 달에 60만원씩입니다. 해리포터 레슨. 하여튼간에 그 이제 해리포터가 프리백과로 돌아왔습니다. 여름방학이에요. 걔네들은 학기제가 9월 학기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이 많이 하는 9월 학기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여러 번 말씀해드렸듯이 여름이 되면은 긴 여름방학을 가지고 9월달에 다시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휴가 뭐 추수감사절 이럴 때 잠깐씩 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여름방학을 길게 가지는 그런 형식입니다. 9월 학기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리가 여름방학으로 돌아온 거야. 아 니가 정주영 어쩌라고 크루시오 개새끼야. 하여튼 그래서 그 지금 말하는 거 좀 방해하지 마 얘들아. 말하는 거 좀 방해하지 마. 나 끈다. 아 지들 맘대로야 그냥. 자식들이 씨.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를 사용하게 만들 거냐? 미국이라고 하시는데 미안한데 해리포터는 영국이고요. 네. 영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 좀 돌아간 데서 좀 그냥 하자. 아, 진짜, 씨.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프리베카 4번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해리포터는 처음으로 친구들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친구들이 생겼는데 아직 그 친구들에게 편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리포터가 이 화단에서 말라 비틀어지고 흉년이었어요. 그 해는 92년에서 93년 사이죠. 그러니까 92년도에 여름은 아주 흉년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말라 비틀어진 화단에 앉아가지고 그냥 바람이나 쐬고 있었는데 해리포터는 키가 이만큼 컸어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모른다 그랬지만 해리포터 영화 책하고 차이가 뭐냐면 해리포터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체형이에요 원래. 근데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그렇게 안 클 줄 알았겠어요? 예? 네? 몰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해리포터가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상하게도 자꾸만 친구들한테 편지가 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좀 원래 친구들이 이런 건가? 이런 소리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걔는 찐따니까. 말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친구 없었다고. 왜냐 친해질라 그러면은 맨날 그 같이 사는 돼지가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피어스 폴키스 막 이러다가 갖고 때리거든. 그래가지고 그 해리포터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원래 여름방학에 여름을 여름방학 때 연락을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해리포터의 그 집에 어느 날 이 버논 이모부가 있어요. 이모부하고 이제 돼지하고 사는 건데 그 이모부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수선을 떱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큰 계약이 걸린 날인데 네가 깝칠 경우 널 죽여버리겠다. 오늘 이제 자 어떻게 할 건지 체크하자. 자 다들 앉아.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아들내미는 어떻게 할,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할 거지? 했더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요. 마누라 어깨뽕 좀 실어줘가지고 계약하고 싶게 똥꼬를 아주 살살 긁어줄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할 거지? 했더니 저는요, 아빠가 농담을 하면은 크게 웃어가지고 바람을 잡을게요. 그래 우리 아들 똑똑하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지? 해리포터한테 니 새끼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그 위에서 죽은 사람처럼 있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제가 그러면 만약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밥을 먹을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모가 저는 진짜 생크림 케이크를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잘 준비해놓은 다음에 예쁜 케이크를 준비해놓은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거야.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들은 저는 학교에서 영웅에 대한 글을 적으라고 했는데 아저씨 얘기를 썼다고 할게요. 그랬더니 감동 먹은 거야. 내 아들이 이렇게 똑똑하다니. 미친놈 아니야? 누가 학교에서 영웅에 대해서 쓰라고 했더니 지 아빠 거래처 아저씨를 써. 딱 봐도 개구란데. 여러분, 사람은 진실이 거대한 계약을 이끌어냅니다. 아시겠죠? 저 보세요. 네? 진실만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대답 후 계약을 한 게 아니겠어요? 아니면 뭐 왜 데려갔겠어요? 진실된 사람이라 데려간 겁니다. Keep it real, man.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해리포터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저는 올라가서 어저께 죽은 시체처럼 누워있겠습니다. 훌륭하다, 내 조카. 올라갔고 뒤진 사람처럼 누워있어. 뒤지면 더 좋고 막 약간 이런 식이었어. 그래서 넵 이러고 올라가 있었어. 밑에 층에서는 막 맛있게 먹는 소리 들리고 막 떠드는 소리 들리는데 얘는 맛있는 음식을 줘서 맛있는 음식을 주면은 좀 닥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무슨 맛도 없는 음식 쓰레기 막 빨리 먹고 나서 올라가라 그래갖고 올라가서 앉아갖고 친구들한테 편지도 안 오고 죽은 시체처럼 있으라고 하고 개 같다 이러면서 있었는데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모부가 이제 갑자기 어떻게 됐나요? 그날이 해리의 생일이었어요. 여러분, 항상 해리의 생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해리 생일은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작년에. 그러니까 좀 내가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각색이 있어. 저번에 보니까 다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생일날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작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해그리드가 나타났죠? 올해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갑자기 어디서 개 못생긴 집요정 도비가 나타납니다. 야, 스포일러 하지 마. 스포일러 하면 씨 알지.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 나간다. 그랬는데 이제 집요정 도비가 갑자기 나타나서 해리포터! 해리포터를 만나러 왔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뭐야 너 이렇게 했는데 해리포터 만나서 영광이에요. 저는 집요정 도비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그래 뭐 반갑다 일단 앉아 이랬더니 갑자기 울어. 울어. 그래서 왜 울어 왜 이랬는데 저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마법사인 점이 대체 무슨 인생을 산 거지? 어떤 인생을 산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어떤 인생을 산 거야 도대체? 앉아 이랬더니 앉을 수 없어요. 저는 막 그럴 수 없는 놈이에요 이러면서 막 벽에다 막 갖다 박아지 대가리를 뿍뿍 빼또비 하면 막 대가리 박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랬는데 위층에서 쿵쿵쿵 소리가 막 나니까 아래층에서 뭐 저 고양이가 있어가지고요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봐도 고양이 소리는 아니야. 밑에 층에서 번호는 이모부하고 거래처 사장님하고 돼지들끼리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그 고양이인 것 같은데 조용히 좀 시켜야겠네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너 뭐하는 짓이야 문 열고 확 들어왔고 뭐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도비를 이미 집어넣어서 올라오는 소리 듣고 그랬는데 계속 이 새끼는 막 눈치 없이 넌 신우느냐 졸라 막 벽에다 벽 박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너 가만히 안 있으면 진짜 벽장에다 다시 처박는다 학교로 그걸 안 돌려보내준다 진짜로 너 올 여름 내내 진짜 같이 있을 줄 알아 옛날 생각나지? 뒤진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해리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나갔어 그리고 다시 내려갔는데 도비를 야 조용해 진짜
죽이기 전에 진짜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해서 내, 데리고 와서 침대에 앉혔어. 뭔데? 이랬더니 해리포터한테 자기가 전해야 될 말이 있어서 왔대. 해리포터한테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막 이래. 그래서 너 그 뭐야 무슨 말을 전하겠다고 하는 거야? 이랬더니 해리포터는 호그와트로 들어갈 수 없어요 막 이래. 뭔 소리야, 너 지금 방금 못 봤어? 쟤는 지금 나하고 저 지금 밑에 층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어? 여름까지 가둬놓는다는 말 못 들었어? 나 거기 안 가면 난 자살해. 우울증으로 자살해. 코로나 블루야. 그랬더니 해리포터는 돌아가서는 안 돼.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이래. 그래서 그래도 난 돌아가야 돼. 왜냐면은 호그와트는 나한테 집이고 내 친구들도 거기 있어. 그랬더니 여름 동안 편지도 안 보내는 친구들이요? 병신 막 이렇게 함. 그래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 거야. 야, 아 뭐 안 보내긴 했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 처벌은 그 도비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훈련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잘못을 했다는 걸 알면은 자기를 자해를 해요. 처벌을 해요. 막 옆에 있는 거 책 갖다 받고 막 이래요. 그래서 네 갖다 받고 막 이래. 그래서 해리포터 조용히 시키라. 일단 알겠어. 일단 알겠고 너에 대한 처벌은 나중으로 미룬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알겠고 그 편지 내놔. 이렇게 또 편지 줬는데 막 이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대.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대. 그래서 왜냐고. 내가 저기 우리 집이라고 이랬더니 호그와트가 우리 집이라고 이랬더니 절대 안 된대. 해리포터는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되고 화도 내지 마세요. 도비한테 화내지 마세요. 이래. 그 있잖아. 막 그 이상한 여자인 친구들이 지가 잘못해놓고 나서 나한테 화내지 마. 막 이렇게 하는 애도 있잖아. 화를 날 행동을 해놓고. 그래갖고 안 돼. 난 돌아가야 돼. 일단 안 돌아. 호그와트 자퇴 안 해줘. 돌아가. 이렇게 한 거야. 그랬는데 그러면 나도 나만의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하더니 밑에 층으로 막 뛰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해리포터가 쟤가 뭔 짓을 벌일 줄 알아. 지금 막 자해하고 시끄럽게 하고 막 통제가 안 되는 걔 좀 약간 아픈 애인데. 그러니까 해리포터가 쫓아서 막 내려가. 이렇게 하고 쫓아 내려가고 또 뭐 거야? 이렇게 했는데 빨리 안 간다고 약속해. 이래. 안 간다고 약속하세요. 이랬는데 안 돼. 돌아가야 돼. 이랬더니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뿅! 이렇게 해서 그 케이크를 들어 올려가지고 손님 머리 위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그걸 잡으려고 뛰는 순간 머리 위에 떨굽니다. 손님 머리 위에. 그래서 이모부가 사실 제가 그 정신 착란 증세 있는 조현병 조카를 키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면서 해리포터를 집 안에다 가둬놓고 막 자물쇠 달고 가둬놓고 창문에다가 막 이 그 방 이 뭐야 이거 방범창을 달아놓고 너는 학교로 절대 못 돌아간다. 내가 진짜로 까고 너를 절대 못 돌아가게 할 것이다. 진짜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해리포터는 걔 벙쪘으면 왜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애 때문에 자기 조현병 됐지. 거기다가 학교 내 돈으로 다니는데 그것도 못 가게 하지. 내 친구들 편지 온 거 이 새끼가 인터셉트 하고 있었지 중간에. 미쳐버리지. 아 개월받는다 이러고 있는데 아 개월받네 막 이러는데 옆에서 부엉이 막 나가고 싶다고 막 하니까 이 새끼야 너만 못 나가? 나도 못 나가는데? 니만 못 나가? 조용히 안 해? 삼계탕 끓여볼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면서 화딱지 나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2층이에요 해리포터 집은. 그랬는데 밖에서 뭔가, 예, 네. 뭔가 밖에서 그, 자동차 쌍라이트 같은 게 보이는 거임. 자동차 쌍라이트가 보이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누가 와 있었나요? 포드 차에 앵글리아가 있는데, 앵글리아라는 차가 있는데, 포드에. 그 포드사의 앵글리아가 날아다녀서 얘네 집 앞에 와 있는 거임. 바로 창문 밖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했는데 로니? 야! 너 왜 연락도 안 돼? 왜 연락도 안 됨? 막 이렇게 하면서
너 뭔 일 있는 것 같아갖고 친구들하고 데리러 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빨리 구해줘 막 이렇게 했더니 걔 인싸 쌍둥이 형제 두 명 있어요. 프레드 앤 조지. 얘네 둘이 얼마나 똑같이 생겼냐 하면은 엄마가 구별 못할 때도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얘네가 개 인싸예요. 너무 애들 막 이렇게 놀래키고 막 장난치고 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미워함. 아무도 안 미워함. 근데 후풀푸프 들어가게 생겼다고? 뒤질래? 거기 남은 찌끄레기들 가는 데잖아. 나는 그런데 안 가.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 그 야 일단 너 빨리 짐 싸가지고 와. 형이 이렇게 하는 거야. 빨리 짐 싸갖고 와 이러면서 그 갈고리 갔다가 창문에 반범차에 걸어가지고 뜯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밑에 층에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이 이모부가 감이 빨라요. 자다 깨면 보통 뭔 일이야 이게 아니고 이 새끼 도망가는구나 바로.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아깝네. 자기 인생 일생일대의 계약을 날려먹었으니까. 그래서 창문 뜯어버림. 그래가지고 이 해리포터 트렁크에 넣고 이 해리포터 캐리어 트렁크에 넣고 탈라 그러는데 이모부가 나와가지고 못가 하고 다리 잡았는데 족가 하고 바로 날아가서 이모부 창문 밖으로 떨어지고 네 창문 밖으로 떨어지고 바로 출발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 그 누가 보내줘가지고 해봤는데 그리핀도르 60%에 후풀푸프 50% 나왔고 저도 특수반 절반 정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얘네가 여기가 저기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서울까지 갑니다. 저기 성남까지 가서 성남 아니야. 좀 못 사는 동네 아니고 조금 약간 게토로 합시다. 약간 안산 이런 데로 갑니다. 안산으로 가요. 이렇게 그래갖고 차 타고 가는데 이거 차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먹을 물품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이 차를 날아다니게 만들었어 이러면서 볼래? 하면서 버튼 누르니까 투명해짐. 대박임. 이 마법사들이 병신인 게 빗자루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에다 투명 걸어갖고 타고 다니면 더 좋은데 안탐. 그래갖고 그거를 할 사람이 론 아버지였던 거죠. 론 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아서 위즐리 어떤 사람인가요? 먹을 물품 오남용학과. 그러니까 먹을 물품 같은 데다가 마법을 잘못 걸어가지고 쓰면은 이렇게 되면은 마법사들이 마법 걸어놓은 걸 누가 잘못 가져가면은 막 저주 걸려있는 거 가져가고 손 막 오그라들고 막 이래요. 마법사들이 이 정신병자예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관리하는 곳인데 이 관리한다는 사람 거기 오남용학과 거의 과장인데 그 사람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임. 먹을 물품 오남용을 하고 있는 거임. 쓰레기죠. 사실 위즐리가 진짜 쓰레기예요. 위즐리가. 그랬는데 이 차를 타고 사탕 맛있게 먹으면서 날아갑니다. 그래갖고 야 완벽함. 지금 날아가지고 왔으니까 새벽 일단 1시에 널 데리고 픽업했고 5시 전에 들어가면 엄마가 5시에 닭밥 주려고 일어나니까 그 전에 일어나가지고 올라가 자고 있으면 엄마 모를 거임 하면서 랜딩을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막 집이 막 이상하게 생겼어요. 비양용 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비양용 집처럼 생겼어요. 비양용 집 이렇게 지금 이사 갔는데 버로우라고 하는 곳입니다. 땅굴 파고 들어간다는 뜻이죠. 버로우라는 곳인데 아 원작 기준이고 그냥 내 기준이야. 뭘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야. 그냥 해. 그랬는데 집을 들어갑니다. 그냥 이거 나도 좀 축약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원작 기준이고 그거 뭐 얼마 다르지도 않아. 그냥 생략한 거지. 나도 우리 책 읽은 지 오래돼갖고 영화 보고 그냥 내 생각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들어가가지고 야 스포 좀 하지마 제발. 아 진짜 비주야 스포 좀 하지마. 너만 해리포터 봤어?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갖고 조심히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얼씨구 어디 갔다 와 이렇게 한 거임.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네 아빠 차 가지고 없어져 있지 편지 한 장 안 남겨놨지 진짜 뒤질래? 엄마가. 그러고 해리포터한테는 너한테 뭐라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앉아있어 여기 소세지 먹어라 소세지 먹어 이렇게 소세지 주고 너네는 다 뒤진다 진짜로 한 번만 더 걸리면 진짜 다 뒤진다 이렇게 하면서 한 거임.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서 걔 찌그러져갖고 야 밥 맛있게 먹고 이따 올라와갖고 보자 이렇게 한 거임. 그래가지고 거기서 남은 여름방학을 즐겁게 보내요. 남은 여름방학 즐겁게 보내요. 그 땅귀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뭐 땅귀신 그러니까 얘네가 그 집이 좀 별론데 크루시오 날린다 개소리 하면 그랬는데 이 그 뭐 땅귀신도 잡고 그 론 방에도 좀 가보고 하니까 론이 그 저 뭐 첼시팬이야 첼시팬 그 첼시팬이야 그래가지고 그 축구팬으로 치면은 첼시팬이야 약간 그래가지고 그 막 들어가니까 막 씨 막 포스터밖에 없어 퀴디치 포스터밖에 없고 막 이상한 거 막 개구리 알 졸라 있고 막 개구리 알 들어있는 어항이 있어요 미친놈들이 아니면은 그거를 왜 해놓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 니가 누군지 안 궁금해 닥쳐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하도 그짓거리들을 하니까 엄마가 다 이제 한 거지 너네 진짜 다 뒤진다 제대로 안 하면은 이제 요번 여름방학 끝나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더 말썽 피우면 다 죽을 거고 너네 오늘 멀리 나갔다 온 아 너네 몰래 나갔다 온 벌로 가가지고 저 뭐 저거 해 가갖고 땅귀신 잡아 이렇게 갖고 두더지 잡는 것처럼 가가지고 뭐 땅귀신도 잡고 퀴디치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보내요. 해리포터는 지네 집만 아니면 됨. 해리포터는 지그 집만 아니면 행복함. 지네 집은 안 행복하고 집이 집이 아니야 해리한테는. 집 아니면 아무데서나 잠. 해리포터는 그냥 거의 역마살 최강. 그랬는데 이 해리포터가 이 상황에서 너무너무 즐겁게 재밌게 잘 보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론 위즐린의 집이 이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냐 자식 새끼를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고 빌 조지 아 빌 어 뭐 퍼시 뭐 조지 프레드 조지 찰리가 맨 위에구나 아 빌 찰리 퍼시 프레드 조지 그 다음 론, 그 다음 지니까지 있어요. 딸 낳고 싶어가지고 계속 낳다가 계속 낳은 거예요. 딸이 마지막에 나왔어. 가차 실패. 뭔 말인지 알겠지? 천장에 다 와서 가차가 터졌다. 네. 가차가 그냥 시변법을 한 방에 돌릴 돈은 없고 몇 번 돌리다가 천장에 다 와가지고 단법으로 뽑다가 이제 지니가 천장에서 터졌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지니는 이제 해리보다 한 살 아래예요 연년생.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은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낳아서 살다가 얘네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겠죠. 왜냐 돈은 없는데 애새끼들은 졸라게 싸질러 놨으니 이 상황이 좋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그 진짜 출산율이 문제지만 우리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그 애국자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그렇지 않았어요. 뭐 영국이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예, 딸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 이제 재밌게 보내다가 얘는 이제 뭐 해야 돼 학기 시작하기 전에 다이애거넬리로 가야 되죠 응? 다이애거넬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야 우리 플루가루로 이동하자 이런 거야 약간 플루가루가 뭐냐면은 텔레포트인데 한국으로 치면 KTX 타는 거죠 뭐 어떻게 치면 아 뭐 KTX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한번 체크 좀 할게요 그래갖고 이제 너 플루가루로 해본 적 없어? 헐 대박 막 이래 얘 지금 인생 배경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헐 너 플루가루 안 타보? 대박 어떻게 안 타봤지? 계약 올림 아씨 나 먹을 집에서 살았잖아 진짜 그만하라고 먹을 집에서 살았잖아 한번 더 하면 진짜 개빡칠 것 같으니까 그만해라 이렇게 할 때까지 거의 개놀림 그랬는데 아이 좀 조용히 해 알았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럼 우리 플루가루를 해볼까 하면서 초록색 가루를 준다 녹차가루 같은 걸 줍니다 그래갖고 줍니다 그래갖고 자 론이 먼저 가갖고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 굴뚝으로 들어가요 벽난로로 들어가가지고 다이앤 엘리 그니까 저기 뭐야 기사님 저기 뭐야 압구정 로데오 가주세요 팍 하면은 초록색 불확 하면서 순간에도 슉 하는 거임 그래갖고 그 또 벽난로 있는 집으로 나오는 거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플루가루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지하철 같은 거예요 마법사들 지하철 원래 인트로가 제일 재밌어
그랬는데 이제 해리포터가 거기서 압구정 로데오, 압구정 로데오, 아, 긴장한 거야. 얘가 좀 실전파가 아니야. 긴장해가지고 압구정 로데오요 이렇게 하고 한 거임. 그래갖고 기사님이 압구정 로데오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갔어요. 어디쯤으로 갔냐? 뭐 저기 뭐 양재 쪽으로 왔어요. 양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양재 뱅뱅 사거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거임. 잘못 갔어. 오, 씨, 어떡해. 그런데 해리가 안경 개부러지고 막 개작달라면서 들어갔는데, 어떤 이상한 가게로 온 거임. 노선을 잘못 탔어, 지하철을. 지하철 잘못 타갖고 이상한 가게로 온 거임. 어이, 뭐야, 어디야? 오, 어떡해, 막 했는데, 양재로 온 거임. 어, 압구정이니까 이응 지읒은 비슷하긴 한데, 양재 뱅뱅사거리로 왔네,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약간 어둠의 마법 물품이나 위험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녹턴 엘리, 이 다이어건 엘리로 가야 되는데 녹턴 엘리로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녹턴 엘리로 잘못 오게 되고 나머지 위즐리 가족들은 전부 그 압구정 로데오에 가는 것에 성공한 겁니다. 그랬는데 해리포터가 여기서 어떡하지 하면서 봤는데 뭔가 으스스해. 가게가 뭐야 이랬는데 그 보진앤버크라고 하는 수상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씨 뭐지? 이렇게 했는데 잠시만 여기 목차 좀 확인할게요. 근데 그 보진과 버크 가게가 뭔가 딱 봐도 수상해. 뭔가 막 타투샵 같기도 하고 이상한 물품들이 막 있으니까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다 구경하고 있는데 막 무슨 막 말라붙은 손도 있고 막 어떤 거 경고 이걸 건드린 머글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카드 게임임 막 이런 거 써 있고 막 귀신 나오는 거임 막 이런 거 써 있고 막 그런 데야. 그러니까 오컬트 물품 같은 걸 파는 마법의 물품 아이템 파는 곳임. 그래가지고 얘가 어떡하지 하면서 여기 뭐 어떻게 나 저기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머리에 막 기름 이렇게 바른 이상한 아저씨가 손님을 받는 거야. 그때 손님 딱 들어왔어. 아는 얼굴이야. 하얀색 머리 아저씨 한 명하고 하얀색 머리 꼬맹이 올백하고 두 명이 들어왔어. 누굴까요? 누굴까요? 5, 4, 3, 2, 1. 말포이 부자입니다. 말포이 부자 두 명이 와가지고 저기요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포이 부자 오니까 뭔 소리 하는 거지?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뭐지?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데 그 가게에서 뭐 사러 오셨어요 손님? 막 이렇게 하는데 말포이가 막 이것저것 봐요. 우와 아빠 이거 개 대박 막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건들지마 했는데 아드님이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저거는 도둑들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저 손을 쥐고 있으면 말라붙은 손을 쥐고 있으면 거기다 촛불을 쥐어주면 이 손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만 빛을 비춰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불 켜져 있는 거 안 보이고 까맣고 얘한테만 불을 비춰줘. 근데 내 아들은 좀도둑이 아니야 막 이 사람. 그래갖고 아이고 그럼요 아 손님이신데 막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물건을 사러 오셨죠? 말포이 아버님? 루시우스 뭘 사러 오셨죠? 이렇게 한 거야.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 부자야. 그러니까 뭔가 사러 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랬는데 나 오늘 뭐 사러 온 게 아니라 팔러 왔어 이런 거 그랬더니 뭘 팔러 오시는데요? 매입은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바로 태도 돌변. 그래갖고 요새 매입은 잘 안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뭐 물건이나 봅시다 막 이렇게 한 거임. 그래갖고 뭐 팔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해리포터가 그 순간에 이렇게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나갔음. 그랬는데 나가자마자 돌을 아십니까? 막 졸라 와갖고 저기요 얼굴에 기운이 좋으신데 잠시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설문조사 좀 응해주세요 막 이러고 안녕하세요 저희 대학생들인데 경영과 대학생들인데요 데이터 수집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온갖 사이비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데려다 드릴게요. 진짜 죄송한데 음료수 하나만 같이 마실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음료수 하나만 사주시면은 막 이렇게 하면서 온갖 사이비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야! 너 뭐해? 보니까 누구야? 우리의 거대한 친구. 우리의 거대한 친구 해그리드가 거기 있는 거임. 그래갖고 형 이렇게 하면서 감. 형 이렇게 하면서 감. 너 여기서 뭐해 이상한 데인데 여기 왜 와가지고 난리야. 강남 뒷골목에 간 거야. 그랬더니 이 그
해그리드가 여기 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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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가갖고 너 씨 뭔 짓을 했는데 뭔 짓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랬더니 어, 뭐, 무슨 풀룩가루인가 무슨 녹차가루 같은 거 뿌렸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왔어요 이랬고 비웅 씨는 발음 이상했구나 이러면서 자 내가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하면서 가 형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 그 민달팽이 좀 잡아야 돼가지고 그 살충제 사러 왔어 막 이러면서 저 농약사 좀 갈라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것저것 하다가 얘를 안전하고 포근한 우리의 그 다이애곤엘리로 데려다 줍니다 가자마자 헤르미온을 만나요 그랬더니 너 얼굴이 왜 그래 막 이랬더니 아 몰라 뭐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레파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경 갑자기 고쳐주고 너 왜 안경 부러졌어 고쳐주고 얼굴 깨끗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요 거의 엄마임 헤르마이언니는 아주 엄마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고쳐주고 가갖고 만났는데 야 너 어디로 갔어 그랬더니 아 뭐 녹터넬리로 갔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오, 나 거기 못 가봤는데 재밌겠다. 막 이렇게 해서 엄마 못 가게 해.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제 책 사러 가야 돼요. 책을 어디 사냐. 플러리쉬와 블러트라는 서점. 강남 교보문고. 아니, 교보문고로 갑니다. 강남은 아니고 교보문고로 갑니다. 그래서, 교보문고 가가지고 책을 사려고 그러는데, 어? 뭐야? 하고 보니까 그, 해민스님이 거기서 그, 사인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민스님. 해민스님이 이름이 뭐냐? 해민스님 영어 이름이 뭐냐? 질데로이 로커트. 질데로이 로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해민스님이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해민스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리포터 들어오니까, 해리포터는 아시죠? 해리포터 약간, 어, 나 해리포터인 거 어떻게 알았어? 약간 이런 성격. 그래가지고 그, 어, 해민스님이 거기서 이제 사인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질대로이 로커트라고 할게요. 이제 그, 해민스님이라 합시다. 그냥 해민스님. 얼마 전에 거짓말 치다 걸렸죠. 그랬는데, 뭐, 복선이에요, 이게. 그, 질대로이 로커트인 해민스님이, 거기서 해민이라고 합시다. 해민이가 갑자기, 오, 전, 뭐, 제 책, 어, 멈춰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시면, 어, 저희 그 재단으로 기부금 들어오시고, 이거 착한 일을 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더니, 어, 우리 해리포터 사진 한방 찍읍시다. 이렇게 하고, 사진 한방 박읍시다. 이렇게 하고, 자, 하면서, 우리 해리포터가 제 이번에 그, 호그와트로 교수로 가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교수로 가거든요. 네, 저는 그, 하바드를 나왔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옆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론 엄마는 해민스님 개빠순이야 법륜스님 해민스님 투탑인데 그래도 해민스님이 피지컬도 좋고 잘생겼으니까 좀 좋아해요 론 엄마가 몰리 위즐리는 그런 취향이에요 그리고 헤르마이언니도 약간 그런 취향이에요 종교에 귀의한 사람들에게 약간 네, 그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헤르마이언니가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 좀 빠순이 모드야 오 해민스님 너무 멋있어 피지컬 이렇게 하면서 스님인데 대체 뭘 먹고 저렇게 근육이 많을까? 막 이러면서 당연히 두부겠지 옆에서 론이 개소리하고 아 좀 닥쳐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뭐 우리 요번에 학기에 잘 보자 응? 그래? 어 그래 들어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전에 그 보진앤버크 가게에서 봤던 말포이 부자 나타나갖고 시비를 겁니다 오 해리포터 연예인인데 막 이렇게 하면 나타나가지고 입 닥쳐 말포이 막 이러고 있는데 오 졸라 멋있는데 역시 너는 책 하나 사러 와도 졸라 이슈네 넌 이슈 그 자체거든 해리세이셔널 넌 이슈 그 자체거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함 그래가지고 걔 놀리니까 갑자기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지니 위즐리가 입 닥쳐 해리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여자친구도 생겼니? 오 역시 너는 선세이셔널 그 자체거든 막 이렇게 함 개놀려 먹음 그래가지고 아니 샤론 말포이는 거의 한 50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애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들이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 왜 길을 죽이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갑자기 아들이 아 루시우스 말포이 그리고 어 아스 위즐리가 나타나서 어 둘이 뭔가 구면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서 아들 관리 좀 하지 그래. 딸내미도 많이 낳고, 저 너는 얼굴 머리카락이 빨간색인데 얼굴이 개가 생긴 거 보니까 위즐리 집안이구나. 그렇구나. 그래. 뭐 니네 집안 사람들이 옛날부터 다 그렇게 생겼어. 막 이렇게 하면서 웃긴 염려라 이렇게 하면서 털어주고, 어이 더러워. 막 이러면서 자 손소독제 막 이렇게 하고 손소독제 짜고. 어우 더러워 막 이렇게 하고 그래 위즐리 가문 사람들하고 우리 항상 친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건듬 항상 그랬는데 이제 아서가 뭐 우리 집안은 그래도 항상 긍지를 지키는 집안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 네 아들 관리나 잘하고 저 잘못하면은 저 대가리에 참기름 때문에 모든 음식에 참기름 맛 나게 생겼으니까 아들 관리 잘하시게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 막 이렇게 하면서 지니 위즐리는 첫 학년이기 때문에 첫 학년 때는 보통 냄비, 가죽장갑, 망토 막 이런 것들을 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들고 있는데 그래 뭐 이런 헌책 뭐 사는 거 보니까 니네 집안 알만하구나 돈 좀 열심히 벌어라 이렇게 하면서 뭐 책 하나를 딱 던져요. 책이 그래서 냄비에 땡깡.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이제 다들 이제 나가갖고 아 진짜 말포이 집안 진짜 개재수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샀어요. 그랬는데 이 모든 상황이 전부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떡밥이 지나간지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네,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야 침묵질 여기서 하지마. 냄비 사요. 냄비인지 소뚜껑인지 뭔지 사요. 보통 냄비를 사거든요. 냄비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이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떡밥들이 있었지만 얘네들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호가트 급행열차 타고 가려고 이제 전부 어디로 가겠어요? 서울역. 서울역으로 가가지고 자 이제 KTX 타고 자 우리 대전에 있는 호가트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딸내미부터 애기부터 요번에 1학년이니까 들어가 이렇게 하고 저희 너희 둘 들어가 해가지고 엄마 요번에 우리가 학교 변기 폭파시켜갖고 보낼게요 이럴 때 개소리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이랬고 들어가고 그러고 이제 저 론이랑 해리랑 자 들어가라 엄마 아빠랑 저희 진이 챙겨주고 있을 테니까 하고 들어가 버린 다음에 자 이제 우리 들어갈까? 쾅 된 거예요. 그래갖고 왜 얘네만 막 갑자기 퍽 해갖고 자빠졌어 막 으악 하고 막 여기서 저 부엉이 피뚝뚝거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영무원이 와가지고 영무원이 와서 야 니네 뭐야 너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학생들 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야 이랬더니 아니에요 그 카트가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야. 에휴 학생들 이런 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지금 다 정리하고 부엉이야 이거 비둘기야 뭐야 빨리 집어넣어 이렇게 한 다음에 저 역으로 빨리 갖고 나가 여기 떨어진 거 다 주워 쓰레기 다 주워 해갖고 줍고 야 어떡하지 학교 어떻게 가 이랬더니 일단 기차 놓쳤어. 개망했어. 여러분 이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15분 먼저 맞춰놓고 15분 먼저 빨리 움직이는 습관 들이세요. 아시겠죠? 이래서 그런 거예요. 얘네가 만약에 15분을 일찍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혔어도 얘네 왜 안 들어와 하고 엄마 아빠가 나와서 다시 데리고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15분을 맞춰놓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딱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정각충의 최후. 정각충인 사람들은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15분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15분을 먼저 맞추거나 아니면 15분 먼저 움직이세요. 그랬는데 야 어떻게 일단 기차 놓쳤어 이랬더니 갑자기 론 이 새끼는 이 마음을 굉장히 이 못된 짓만 하여튼 하는 게 지네 형들 약간 열화판이라서 그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너네 같으면 어떻게 마무리할래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이거 안 들어가죠 엄마 카드 이거 후불교통카드 통과 안 된대 엄마 티켓 이거 잘못 끊었대 이렇게 엄마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님 근데 이 새끼는 머릿속에 잘못된 것만 가득해가지고 야 밖에 아파트 주차돼 있잖아 그거 끌고 갈까? 왠지 재밌을 것 같음 왠지 재밌을 것 같음 그래가지고 오 예 하면서 타고 감 해리도 관종끼가 해리포터인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는 끼가 있는 애기 때문에 거기에 응합 콜 이렇게 해갖고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7명의 머글이 그 장면을 봅니다. 마법사 아닌 사람이 그 장면을 7명이나 봤어요. 뭐야 저거 자동차 날라다니네 프라이드 날라다니는데 뭐야 아반떼가 날라다니네 저거 뭐야 아 스파크 날라다니는 게 뭐야 저거 스파크인데 저거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얘네 차 타고 기차 찾아가지고 야 빨리 기차 찾아가지고 기차 찾으면 어쩔 건데 지들이. 아니 기차 찾으면 어떻게 할 건데. 기차를 찾으면 어쩔 건지 일단 생각도 안 하고 갑니다. 물도 안 샀어요. 주유소 들러갖고 물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물도 안 샀고 아 목말라 죽겠는데 거기 사탕 있으니까 사탕 먹어. 그래 사탕 먹으면서 막 함. 네. 그래가지고 그 차 타고 막 가는데 뭐 기차 찬다고 뭐 할 수 있겠어? 그냥 타고 간 거지. 기차 타고 애들 막 다 막 하고 이렇게 걔네들 이제 2학년이니까 배 노저어가지고 후문으로 안 들어가고 정문으로 마차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끌고 있는 마차를 타고 호그와트에 들어가서 기숙사 배정하는 거 후배들 기숙사 배정하는 거 보고 해야 되는데 밤늦게 도착하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좀 늦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아 개망했다 가자마자 퇴학 당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했는데 착륙 잘못해가지고 쾅 하고 어떤 나무에 박아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갑자기 오 어떡해 했는데 야 일단 내려가지고 나무 밑으로 내려가자 자동차 걸린 건 뭐 어떻게 나중에 하고 마법으로 어떻게 해보고 일단 내려가자 하는데 나무가 빡 때려 어 뭐야 자동차를 팡 때림 나무가 그래갖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막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나무가 막 개패 자동차를 나무가 막 패 나무가 자동차를 막 패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아니 무슨 나무가 갑자기 막 개 때리니까 막 우와 정신을 못 차림 이만한 나무가 막 개 때리니까 버드나무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막 이러는데 갑자기 자동차 거기서 떨어지면서 론 지팡이가 두동강 아직도 하고 있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나가세요. 와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네 킥킥킥 쳐 갈지 마시고 크루시오 날리기 전에 위에 제목 안 보여 이거랑? 그럼 해리포터를 새끼야 두 권짜리를 3분 만에 어떻게 얘기를 해? 아 나 저딴 말하는 새끼들 네 말 한마디가 진짜 재수없어. 아 짜증나 씨 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개쳐맞고 갑자기 이 마법의 자동차가 개빡쳤는지 얘네들 지금 다 토해내고 얘도 토해내버려요. 마법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마법의 힘이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가 졸라 팼기 때문에 모든 이 아이템들을 전부 다 떨궈버리고 나서 숲속으로 졸라게 달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갖고 어 무슨 일이야 이 학교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야 이 학교는 무슨 학교 옆에 아니 무슨 학교 옆에 사람 때려 죽이는 나무가 있어. 사람 때려 죽이는 나무가 있네? 뭐 이렇게 된 거임. 그랬는데 그 이 얘네가 일단 자동차가 질렌을 버리고 뭐 됐고 일단 짐 버려져 있고 막 이러니까 지팡 개 박살 났으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일단 들어가자 이래갖고 짐 다 들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해리포터 론 위즐리 그래갖고 오 뒤를 돌아봤는데 필치 아저씨 누구야 수희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필치 아저씨 그래갖고 너네들 잘 걸렸다 2학년 때 퇴학당하는 거는 니들이 최강일 것이다 이러면서 자 가자 교감선생한테 가자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 으윽 막 해갖고 끌고 자퇴 막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아 니 그 나무 니만 하냐고 씨발 너 나가 아 저 새끼 진짜 분위기 존나 흐리네 쫓아냈어요 한 사람 그랬는데 이 그 네 그랬는데 이제 어 학교 퇴학이다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교감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교감 선생님이 만나서 이제 너네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희 그 어 갑자기 역에서 입구로 안 들어가져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입구로 안 들어져가지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어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또 거짓말하고 있네. 니네 관종짓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관종짓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 진짜로 안 들어가져가지고 니네 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이러면서 핸드폰 꺼내갖고 기사를 보여줍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 날아다니는 자동차 몇 명에게 먹을 몇 명에게 고발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법 정부에서 출근해가지고 아 일요일인데 출근해야 되네 하면서 출근해가지고 가서 오블리비아테 해서 머리 기억 속에 있는 걸 조작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너희들은 날아다니는 걸 본 게 아니라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에드벌룬을 잘못 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에드벌룬이 뭔지 모르니 요새는? 하긴 에드벌룬 못 본 지 오래된 것 같다. 에드벌룬이란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광고하는 풍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주는데 아 이 지팡이 빨대야. 그래 아 빨대야 그냥 빨대 아씨 그랬는데 그 이제 이 상황에서 너네들 일단은 그래 일단은 알겠고 나중에 얘기하고 너희들 그 학기 시작하기 전이니까 한 번만 봐준다 이러면서 너희들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네 각 밥은 연회에 가서 밥 먹어도 될까요? 저 치킨 먹고 싶은데 저 당밀퍼지 먹고 싶은데요 이랬더니 까지 말고 저기 교감실 가면은 접시 있으니까 거기 나온 음식 먹어 이랬고 샌드위치랑 호박 주스 먹고 기숙사로 들어갔고 아까 대체 왜 안 들어가신 걸까 하면서 그제서야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후회를 갈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씨 학기 시작하기 전이라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났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보통 얘네들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핸드폰을 아침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으면 시리얼 막 처먹고 있으면은 갑자기 부엉이도 확 날라와가지고 지메일 12.99달러짜리 지메일들이 날라와가지고 와가지고 토스트도 좀 얻어먹고 모이도 좀 먹고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갖다 주는데 엄청난 이상한 편지가 하나 온 거예요. 너 그때 봤더니 줬대 요 론한테 큰일 났대요 엄마한테 홀러 왔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뭔데 이랬더니 보면 알아 이래 아 이거 까지 말까 이랬더니 옆에서 우리의 그 후불푸프 갈 뻔했던 허플퍼프 갔어야지 됐는데 그 엄마 아빠 버프로 엄마 아빠가 나중에 무슨 사람인지 알려줄게요. 엄마 아빠 버프로 그리핀도르로 오게 된 우리의 네빌 롱바텀이 야 그거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받아봤는데 그거 안 까면 나중에 진짜 개망해 무조건 지금 까야 됨 이렇게 한 거임. 안 까고 전에 주머니 넣어놨다 개작 받았었어 막 이래. 그래서 맞다 애들 막 옆에서 함 그래갖고 까야지 하고 탁 깠더니 갑자기 그 넓은 구내식당을 울리는 소리로 런 위즈리 이놈의 새끼가 아빠 차를 또 훔쳐가지고 또 학교를 가는데 그거를 타고 갔어 너 새끼 한 번만 더 하면 저 지가 말한다 하고 갑자기 막내 동생한테 아 우리 진이 그리핀도로 축하하고 해리포터 몸 괜찮니? 런 위즐리는 진짜 기가 많을 테니까 너 타면 가고 해! 타고 푹 붙어버림. 그러니까 이 새끼가 혼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애들 다 오 엄마 존나 무서운데 막 이렇게 하고 개쪽팔렸음. 그래갖고 어떡하지? 론은 근데 얘기해줬잖아요. 론은 지팡이가 작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로는 이걸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벌써 개 엄청난 그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군대 용어 나올 뻔했는데 이 엄청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빵꾸를 하나 냈기 때문에 엄마한테 지팡이 새로 사줘 그러면은 런! 미진이 네가 지금 지팡이가 필요한데 이것도 시작할 테니까 이 새끼 놈의 새끼가 네가 지금 컴퓨터 새로 필요할 때야? 이렇게 하는 게 뻔하니까 핸드폰 새로 사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그냥 테이프로 붙여 써야겠다 이러면서 마법 스카치 테이프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마법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법 잘 안 됨.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음. 그래가지고 아 이놈의 새끼 이거 나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수업을 들어요. 근데 2학년 때부터는 마법 그 여러 가지 수업들 중에서 또 하나가 그 추가가 됐어요. 어떤 수업이냐면은 약초학 수업이에요. 약초학 수업을 가면 스프라우트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 되게 뚱뚱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잠시만요. 카톡 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 죄송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얘네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여러분 2학년 1학기 처음 시작이에요. 2학년 학기 처음 시작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다 조용히 하고 지금부터 뭐 할 건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 이 그걸 가지고 와요. 그 화분을 막 가지고 옵니다. 그래갖고 오늘 뭐 할 건지 이게 뭔 줄 아는 사람? 너희 줄 중에 이거 뭔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누가 손 들겠어요? 허마이언니가 손을 댑니다. 저요. 그래서 그래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거는 만드라고라 또는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건데요, 몸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을 일으키거나 죽을 뻔한 사람들을 살려주는 강력한 각성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리핀도르 10점 이렇게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 막 이렇게 하고, 말포이 졸라졌어 막 이렇게 보고 있고 하는데, 이제 그 저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사항을 알려줄게요. 귀마개 껴. 이렇게 귀마개 노이즈 캔슬링 끼고, 너희들 이거 귀 혹시라도 잘 안 끼면은 기절한다. 얘는 잘못 들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건 잘못 뽑아서 이게 사람처럼 생긴 풀인데 얘가 우는 소리를 내는데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아직 애기라서 죽진 않는데 너네 몇 시간 기절할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 아 조심해. 이렇게 하면서 귀마개 다 꼈지? 자 하나 둘 셋 푹 뽑아요. 그때 이런 소리를 냄. 그랬는데 너무 시끄러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역시 우리의 전공 역시 우리의 전공 누가 기절했을까요? 누가 기절했을까요? 역시 우리의 전공 네빌 롱바텀이 기절합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아유 저 새끼 또 이거 제대로 안 꼈구나. 그래갖고 야 그 냅둬 이렇게 했는데 귀마개 끼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귀마개 끼고 있는데 기절했어. 저 새끼 대체 뭐야? 저 새끼 대체 뭐야? 이랬는데 그래 일단 제 옆으로 열어 이렇게 해갖고 열어 해놓고 이거 옮겨 담는 수업을 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기 뭐야 수업을 하고 이제 또 아까 전에 새로 이제 교수님 새로 온 사람 누구 있었습니까? 해민스님 있었죠?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님으로 우리 해민스님이 와서 불법으로 이 불심으로 마법 어둠의 마법을 막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열의 신장 이렇게 하고 막고 막 그 항마경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애들 저 어둠의 마법을 이기는 그 소림승 해민 나타납니다. 그래갖고 얘들아 우리 수업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얘들아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진짜로 파는 책이 있는데 갖고 싶은 사람 있으면 20% 할인해 줄 테니까 멈춰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 꼭 사라. 이거 꼭 사라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뭐 내가 요번에 그 저 하버드 대학교에 있을 때 말이야 막 썰 막 개풀어. 그래서 애들이 막 진짜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러는데 막 허마이언니는 막 해미스님 피지컬 어떻게 막 이렇게 보고 있음.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 그 애들한테 이제 야 너희들 조용히해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해 이렇게 하면서 지금부터 엄청 무서운 마법의 생물들한테서 너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지금부터. 자, 하나, 둘, 셋! 하고 열었는데, 이만한 파란색 그 요정들이 막 나와요. 그래갖고 애들이 보고 비웃어. 쟤 뭐야? 뭐야? 파란색 똥파리 아니야? 잠자리? 고추 잠자리네? 막 이렇게. 풋고추 잠자리 막 이렇게 하는데. 얘들아, 이거 엄청 무서운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뭐가 무서워? 하고 개빡이고 있으니까, 갑자기 해미슨 개빡침. 그래갖고, 니네 무서운 거 모르는구나 하면서 열어버림. 그래갖고, 파란색,
요정들이 나왔고 난장판을 칩니다. 얘네가 콘월의 픽시라는 마법의 생물인데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하는 그 엄청나게 괴롭히는 네 엄청나게 괴롭히는 그런 그 마법의 생물이에요. 그래갖고 막 네빌 막 가갖고 걔 작살내고 엉덩이 막 차버리고 막 샹들리에 달아버리고 막 위에 달려있는 장식품 막 떨구고 애들 책 다 찢어버리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럼 교수님이 그 정도 했으면은 고쳐줘야 되잖아요. 자자 매운맛 봤지? 이렇게 하면 자 들어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마법 쓰려다가 지팡이 뺏김. 고추잠자리한테 지팡이 뺏기고 얘들아 니들이 그 실습 수업이니까 너네들이 한번 잡아서 넣어봐 이렇게 하고 지 방으로 빤스런. 그래갖고 애들 뭐야 저 해미스님 뭐야 저거 스님이면서 왜 이런 평화를 주지 않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우리의 허마이오니가 수습에 나섭니다. 그래갖고 정지 마법으로 애들을 전부 이 냉동 마법으로 얼려버립니다. 공중에 전부 얼어서 걔네들을 수습하고 저 교수 뭐야 뭔가 훌꾸 아니야? 이러면서 해미스님 뭔가 훌꾸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허마이오니가 뭔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아니야 우리 해미스님 그런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함. 이렇게 하고 아 뭔가 무슨 사이비 같은데 뭐 이렇게 한 거야 뭔가 아 뭔가 좀 반푼이 같아 교수님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랬는데 이제 뭐 갑자기 그랬는데 이제 자꾸만 어디 가는데 막 착 소리 나는 거임. 뭐야 하고 돌아보면 1학년생 한 명이 이쪽 보면서 김치 좀 해주세요 해리포터 형 해리포터 형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이미 찍고 있었지. 착각 뭐 치시시시시시시시 이거 하면서 그 알지 치시시 이거 하면서 해리포터 사진 찍어도 돼요 이미 찍으면서 치시시시 셀카 치시시시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만 좀 하라고 진짜로. 콜린 크립이라는 친구예요. 콜린 크립이라는 1학년 친구인데 머글 태생이어서 얘가 머글 태생이 뭡니까? 머글 부모님들 중에서도 마법의 힘을 가진 아이들이 간혹 태어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 헤르미온느 헐마이언니가 그 머글 태생이에요. 헐마이언니가 헤르미온느 언니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콜린 크립이가 그 얘가 자꾸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해리가 그래 공인이니까 이 이미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 사진 찍는 괜찮은 다음부터 말하고 찍자 이렇게 하고 몇 번 돌려보내요. 자꾸 성가시게 하는데 이제 해리가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해민스님 수업 뭔가 이상하지. 그 우리 전공 네빌 막 기절했지 첫 수업부터. 그래갖고 자기한테 기숙사 데려다 놓으라고 폼프리구이한테 데려다 주라고 그래갖고 양호수님 데려다 줬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막 개받고 있는데 드디어 숨통이 튑니다. 해리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 비행 퀴디치를 하면서 쉴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갖고 아 수업이 아니고 이제 퀴디치 연습이죠. 왜냐 해리는 뭐라 그랬어요? 최연소 50년 만에 최연소 500년인가 최연소 수색군 특례로 들어간 최연소 수색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축구 스트라이커였어요. 스트라이커 공격수 축구부 공격수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아 야 이제 우리 아, 진짜 스트레스 좀 풀어야겠다. 나 퀴디치 하고 싶어갖고 진짜 난리 났잖아 막 이러면서 막 해리 빗자루 들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올리버 우드 뭐 안젤리나 존스 케이티 벨 그리고 우리 그 위즐리 형제 이런 사람들 퀴디치 팀인 애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이제 저 퀴디치 하러 가자 이러면서 가가지고 퀴디치 하려고 운동장에 갔는데 아시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가면은 3학년 아 중학교 때 가면은 3학년들이 축구하고 있으면은 다 빠져야 함. 아 니가 3학년까지 3편부터 안 본 거 어쩌라고 보고 와 오늘 2편 하니까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자꾸. 얘들아 니네 개인한테 어떻게 맞춰줘. 어? 형 짜증나게 할 거야 자꾸? 얘기 잘 해주고 있는데 자꾸 맥을 끊어 이 새끼들이. 그랬는데 이제 그 이 상황에서 운동장 해도 된다고 검사 맞고 가가지고 자 이제 우리 축구 한판 하자 이렇게 하면서 3학년 형들이 방해할 수 없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축구하려고 딱 갔는데 갑자기 다른 반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할 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어떤 반이겠어요? 슬리데린 친구들이 초록색 옷 입고 와가지고 우리가 할 건데? 이렇게 하는 거임.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교관선생한테 우리가 한다 그랬어 갖고 물어봐. 아, 됐어 니랑 말 섞기도 싫고
갖고 물어보고 와 이랬더니 갑자기 무슨 인간짱을 내밀어요. 그러면서 나 스네이프 교수는 새로운 수색군의 훈련을 위해서 운동장 사용을 허가한다 이렇게 해갖고 도장이 찍혀있어요. 그래서 아 뭔데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너네 새로운 수색군이 누군데 이랬더니 드레이코 말포임. 그래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우리 이번에 새로 수색군 들어왔는데 얘를 좀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특수 인간장을 내줬어. 그리고 그래갖고 니네들은 오늘 기숙사에 짜져가지고 상상 속으로 축구 연습했으면 좋겠고 퀴디치 연습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오늘 운동장을 쓸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새로운 빗자루가 생겼거든 이러면서 보니까 전부 엄청나게 새끈한 새 빗자루를 들고 있어요. 아니 교감은 스네이프가 아니 스네이프 교수는 특수 인간장을 내주고 교감은 구두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인간장이 있는 사람이 우선인 거죠. 어 그래 너희들 써라 이렇게 했는데 교감이자 그거예요. 저 뭐야 기숙사 담당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먼저 인간장 내가지고 사이버 지식 저 뭐야 사이버 보고 체계를 올린 사람이 이긴 거죠. 너네 가가지고 그 피파하면서 연습해 이렇게 한 거야. 새끈한 우리는 새끈한 빗자루를 연습할 거야. 말포이 아빠가 이거 다 사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야. 5,300만 원짜리야. 그래서 아니 530만 원씩짜리야. 왜 한 거예요? 그랬는데 뭘 정중한 느낌이야.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새끼가. 그래가지고 그 530만 원짜리야 이러면서 야 니네들은 진짜 저질이다. 옆에서 허마이온니가 너네 진짜 저질이다. 우리 팀 수색군은 돈으로 산 사람 아니거든? 실력으로 들어갔거든? 최연소거든? 막 이렇게 한 거임. 그랬더니 말포이가 말포이는 졸라 신이 나왔어요. 지금 의기양양했어. 왜냐? 우리 아빠가 반에다가 자전거 싹 돌렸지. 축구팀에다 싹 다 돌렸지. 축구화 다 돌렸지. 그리고 지금 자기 수색군 됐지. 거기다 교수님이 먼저 보고책에 올려가지고 운동장 쓸 수 있게 됐지. 빗자루 왜 이렇게 비싸냐고? 걔네 그게 자전거 같은 거야. 선수용 자전거. 자전거 타고 축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비싼 거야. 그랬는데 헐마이언니가 와갖고 그렇게 하니까 말포이 이미 걔 이만큼 나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입 닥쳐 이 잡종아 이렇게 한 거임. 조용히 이 잡종년아 이렇게 한 거임. 근데 이런 이 말이 얼마나 나쁜 거냐면 머글들한테 인종차별 한 거예요. 인종차별. 여러분 백인이 나와서 흑인한테 야이 이어야 이렇게 한 거야. 야이 새끼야 이렇게 한 거야. 야이 끼야 이렇게 한 거야. 너 먼둥이 새끼야 이렇게 한 거임. 흑인 친구한테 말 진짜 심하게 한 거야. 이 잡종년아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해리는 뭐야 저게 뭔 소린데 뭔가 그냥 오 욕하는 거 신박한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로니 How dare you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하면서 지팡이 꺼내가지고 달팽이나 토해라 하면서 빡 했는데 지팡이 마법이 거꾸로 빡 꽂혀가지고 지가 맞고 자빠집니다. 그래갖고 애들이 그지새끼 봐 이러면서 그지새끼 지팡이 개작살났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론이 갑자기 일어나갖고 뿌르 통하는데 민달팽이가 입에서 막 나와요. 그래갖고 야야야 론 데려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 해그리드한테 데려갑니다. 그래갖고 해그리드가 야 양동이 주면서 다 토해내 이렇게 해. 잠깐만 그러면서 민달팽이를 많이 많이 토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뽑고 밤에 돼갖고 아 나 토 너무 많이 하고 죽을 것 같아 아 해장해야 되는데 말인데 술 먹었다는데 뭘 해장해야 새끼야. 그러니까 쓰지 말라니까. 아니 빗자루를 거꾸로 아 이거 마법 지팡이를 거꾸로 들고 쓰던가 왜 빠꾸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아 그렇게 돼서 뭐 깜빡 너무 그 말 진짜 나쁜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로니 그래갖고 어쩔 수 없었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급발진 한 건 어쩔 수 없었어. 어? 근데 자꾸 로니 허마이언니 일만 있으면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해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근데 얘네들이 이 징계를 받았겠죠. 해리랑 로는 왜 징계를 받았겠습니까? 너희들 징계다 해가지고 뭐 보냐고요? 목차 보고 해야죠. 나도 목차를 봐야지 내용을 보고 얘기를 해주지. 그랬는데 이제 로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우리 징계 받으러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해민스님 그 사무실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해리가 가가지고 아 막 이렇게 하면서 가서 그
론은 그 수위 아저씨하고 트로피 보관실 가서 트로피를 손으로 다 닦기 마법 쓰지 않고. 그러고 해리는 해밀스님 팬레터 글쓰기 팬레터에다 답장 쓰기 그 벌을 받아요. 그러면서 해리가 해리 우리 같은 연예인들은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하면서 해밀스님이 하는데 해리가 네 조심해야죠 저희 같은 연예인들은 저희 같은 연예인들 조심해야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론이 론은 벌을 어디서 받는다고 했어요. 트로피 하는 데서 트로피 닦고 있는 데서 아까 전에 마법 때문에 토토해 마법을 얼마나 빡세게 걸었는지 또 토를 함 트로피에다 그래갖고 어 뭐야 하면서 닦고 있는데 이름 뭐라 썼냐 톰 마블로 리들 호그와트 특별 공로상 근데 이게 안 지워져가지고 수십 번을 닦습니다. 해밀스님 왜 연예인이냐고? 인터넷 찾아봐 왜 연예인인지 유튜브에 쳐봐. 근데 그 그랬는데 이제 해리는 거기서 아 네 연예인은 조심해야죠 막 이렇게 하면서 글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이런 소리 들립니다. 너를 찢어 죽여버릴 거야. 갈기갈기 찢어서 발 뜯어버리고 다리 뜯어버리고 한 입에 삼켜버릴 거야.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얘들아 스포하지 말라 그랬다 진짜 경고했다 스포하지 말라 그랬다 론을 마법을 잘해서 마법을 빡세 걸린 게 아니라 고장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죽여버린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해리가 그래서 뭐라고요? 막 이랬더니 막 해밀스님이 야 그러니까 말이야 어 불법이라고 하는 그 무소유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뭔 얘기하는 거야? 왜 선생님 말에 집중 안 하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지금 뭐 누가 죽여버린다 그랬는데 뭔 소리야 나 못 들었는데 너 졸았구나 이놈의 새끼가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어? 야 여기 어디서부터 했지?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벤츠를 타든 그 람보르기니를 타든 마음이 무소유면 그것이 무소유란 거야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바드에 있을 때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교수님 저 시간 다 됐는데 가볼게요. 그래서 그래 뭐 다음에 또 교수님 얘기 듣고 싶으면 오고 이렇게 해서 들여보내줌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고 있는 근데 이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고 쉬었어요. 그러고 어느 날 폭풍우가 치는 날이었어요. 아씨 니 쇼미 5도 떨어진 거 아직도 너무 화나면 꺼지라고. 아 진짜 짜증나. 하여튼 그래갖고 그 아 진짜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맥빠져. 좀 재밌게 얘기해 주려고 하다가도 그래갖고 그 폭풍우가 치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퀴디치 연습을 하고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퀴디치 연습을 폭풍우가 치는 날에 퀴디치 연습을 하고 들어왔어요. 너무 늦는 시간에 그 아이 막 이렇게 비 맞고 막 이러고 들어오니까 너 왜 이렇게 진흙을 묻혀 이 새끼 너 징계야 이렇게 하면서 수위 아저씨가 막 끌고 가요. 그랬는데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와서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라고 하는 이 그 아 진짜 개빡치네. 아 야 지금부터 딴소리하는 사람들 다 강퇴할 거니까 알아서 해라. 딴소리하는 새끼들 다 강퇴한다. 그래갖고 그 이 그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 수희 아저씨한테 와서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라는 기숙사 대표 유령이에요. 기숙사 대표 유령이 와서 도와줘요. 어 저기 그 저 위층에 소리의 요정 피브스가 개난리 치고 있던데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필치씨 수희 아저씨 하면서 피브스라고 하는 개 꼴통 새끼 있어요. 왜 있는 건지 모르면 같이 창출이 안 되는 놈임. 근데 걔가 피브스는 아무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막 개작살내고 맨날 막 애들한테 야한 말 막 하고 막 교수님 누구누구랑 뽀뽀했대요 막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니콜라스 드 밈시 포르핑턴 경 이름 니콜라스 드 밈시 포르핑턴 경 외우세요.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라고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니콜라스 드 밈시 포르핑턴 경이에요.
그래갖고 목이 달랑달랑한 닉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니콜라스 드 밈시 포르핑턴 경이라고 불러라 포터 이렇게 함. 그래서 진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해리가 그 수의실에서 어떤 종이를 봅니다. 나가야지 하면서 보는데 뭐야? 그때 퀸시 그 스킵 마법 속성 과정이라고 써져 있는 그 전단을 봐요. 홍보 전단. 그래갖고 당신이 마법을 못 쓰는 병신이라도 괜찮습니다. 머글도 마법 쓸 수 있게 머글도 마법 쓸 수 있게 해주는 니콜라스 드 밈시 포르핑턴 경이라니까 내가 쳐볼게 맞나? 니콜라스 드 밈시 포르핑턴 경 맞아. 니콜라스 드 밈시 포르핑턴 경이야. 목이 달랑달랑한 닉의 풀네임은 니콜라스 드 밈시 포르핑턴 경이에요. 니콜라스 드 밈시 포르핑턴. 하여튼 그 이 니콜라스 이 닉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갖고 해리가 했는데 스킵 속성 마법 과정이라고 써져 있는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닉이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리가 그거를 해리가 밖에 나와서 이제 들어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 야 해리포터 야 쓸데없는 새끼들 전부 다 쫓아낸다고 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다 쫓아낸다 그랬다. 다른 아이디 만들어서 들어와 다음부터. 그랬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의실 앞에서 닉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저씨 이랬는데 야 너 나한테 고맙지? 그러면 혹시 너 나 사망일 파티에 놀러와 줄 수 있어? 이러는 거임. 너 같은 연예인이 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야 그때 밴드도 오고 맛있는 음식도 많으니까 놀러와 막 이러는 거임. 그래갖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한 거임.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수사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소름 끼친 목소리가 죽여버릴 거야. 너를 죽여서 먹어버릴 거야. 가죽을 벗겨버릴 거야. 이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들린 소리야 이러면서 나 왜 나밖에 안 들려 이러면서 쫓아갔더니 벽에 피로 비밀의 방이 열렸다. 후계자의 적들이여 목숨을 조심해라. 써있는 문구가 피로 써있습니다. 벽에 피로 써있어요. 피로 써있어요. 그래갖고 뭐야 이러고 옆에를 보는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 바닥에 막 물이 막 졸라있고 피로 그렇게 써있어가지고 뭐야 하고 보니까 수의 아저씨의 고양이가 시체처럼 매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해리랑 그 삼총사가 그때 같이 있었어요. 뭐야 이 소리 안 들려 막 이러는데 미안해 나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쫓아갔는데 자리를 빡 피하려고 그랬는데 할로윈 연애가 끝난 날 여러분 해리포터는 징크스가 있어요. 어떤 징크스가 있느냐 항상 10월 31일 할로윈 데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작년에는 지하 던전에 지하 감옥에 트롤이 나타나서 허마이오니를 거의 반갈죽할 뻔했고 대가리 깨부셔서 죽을 뻔했고 그리고 올해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애들이 야 할로윈 음식 맛있다 야 이러면서 나오다가 보니까 벽에 피로 해리, 론, 헤르미온느 있고 밑에 물 막 개만 있고 뒤에 후계자의 적들이여 조심하라 비밀의 박이 열렸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보고 뭐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너희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하면서 뭐야 위에 피부스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수의 아저씨가 온 거야.
그랬는데 이 수희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수희 아저씨가 해리포터한테 너 씨, 네가 내 고양이를 죽였구나. 너 내가 마법 못 쓰는 거 알아가지고 이런 거야. 그래갖고 어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내가 사무실 가봤는데 누가 내 그 교수님한테 제가 사무실 가봤는데 그 교수님이 와갖고 아 왜 그러시는 거야? 왜 그러시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 고양이 네가 죽였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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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으니까 교수님 와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저 해리포터가 그런 거라니까요? 해리포터가 내 사무실에서 제 스킵 교육과정 그거 전단지를 만진 걸 제가 발견했다니까요. 그래갖고 지금 저한테 복수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한 거임. 내가 마법 못 쓰는 거 알고 나한테 복수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임. 그래가지고 해리포터 아 저 아니에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말포이가 거기서 아 잡종 새끼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고 가는 거임.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 교수님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 마법은 이렇게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마법은 엄청 고등한 어둠의 마법이기 때문에 해리포터 같은 2학년 찐따 2학년 딸이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야 아직도 하네라고 하면 아 진짜 죽여버려 진짜 존나 짜증날라 그러나 진짜. 말포인 쓰레기 발언을 해요. 왜냐 그런 사람도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니네 상관없는 얘기하면 나 끈다. 밑에 써놨다. 아 진짜 개짜증나게 해 사람 진짜. 아, 왜 그런 것만 읽는 게 아니라 눈앞에 나 얘기하고 있는데 저런 얘기가 들리면은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진짜 씨 짜증나게. 근데 이 그 그래갖고 이 저 뭐야 연회에 근데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왜냐 해리포터는 그 사무실 끌려가갖고 연회 참석도 못하고 옷은 막 푹 젖어 있는데 막 했는데 나는 해리포터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해서 의심함 의심함. 그래갖고 이제 애들이 전부 그 일로 난리가 나겠죠. 야 어제 수희 아저씨 고양이 누가 개죽친 거 봤냐? 그 고양이 이름 뭐라 그랬어요? 그 필치 아저씨가 그거라 그랬잖아. 노총각이어가지고 자기 고양이라도 마누라로 삼고 살려고 이름 노리스 부인. 미세스 노리스예요. 노리스 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애들이 이제 야 그 존나 필치 병신이래. 걔 마법 못쓴 장애인이래. 막 이러면서 걔 놀리고 있는데 그 고양이 걔 죽쳤는데 누군지 몰라서 졸라 잘했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 아, 근데 좀 무섭지 않냐? 막 이러면서 후계자가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헤르미온느가 그 수업 시간에 물어봅니다. 교수님한테 마법의 역사 교수님이 있어요. 빈스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의 특이사항이 뭐냐면은 그 유령이에요. 이 교수님이 너무 교수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죽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수업에 유령 상태로 나왔다는 전설이 있는 개 재미없는 마법의 역사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거의 애들 막 자고 그냥 교수님 그래봤자 저 유령이니까 유령 교수님이에요. 빈스 교수님. 근데 빈스 교수님한테 교수님 죄송한데 비밀의 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교수님 죄송한데요 비밀의 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마이오니를 교수님들이 귀여워하겠어요? 안 귀여워하겠어요? 허마이오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귀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비밀의 방이라고 하는 게 뭔지 비밀의 방 이러면서 비밀의 방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러분 호그와트가 어떤 기숙사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무슨 그랬더니 헐마이오니 또 손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설명을 그냥 할게요. 고드릭 그리핀도르, 살라자르 슬리데린, 헬가 후플푸프 그리고 로에나 레번클로라는 네 명의 위대한 마법사가 모여서 마법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가치들이 있어요. 그리핀도르는 용감한 학생들, 그리고 용감한 학생들에게 중점을 두고 용감한 마법사들을 교육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슬리데린은 야망있고 순수한 혈통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 했고, 레번클로는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 했고, 후플푸프는 나머지를 모두 다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머글들을 태생을 혐오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겠어요? 네, 영화에서는 맥구나르고 교수님한테 질문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그 슬리데리, 살라자르 슬리데리는 거기에서 열받아가지고 호그와트를 떠나버려요. 나는 순수혈통 학생들 아니면 가르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니들이 전부 나를 반대한다면 나는 나갈 것일세, 이렇게 하면서 나가버려요. 살라자르 슬리데린은 나가버립니다. 그랬는데 그 슬리데린이 나가면서 호그와트에다가 비밀의 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비밀의 방이 필요할 때 마법을 배울 수 마법을 배워선 안 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쓸어버리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 슬리데린의 후계자가 나타나서 공부할 자격이 없는 학생들을 작살내고 다니겠죠. 그게 누굴까요? 했더니 옆에서 헤르미온 다 쳐다보면, 애들이 먹을 태생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 몇 명 있어요. 헤르미온은 저 뭐야 시무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쉐이머스라고 하죠, 영화에서는. 근데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막 쳐다보면서 야 어떡해 막 이렇게 하면서, 너네 잡종이라고는 못하지만 너네 먹을 태생이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 겁에 질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비밀의 방 안에 있는 끔찍한 괴물을 풀어서 이제 이런 애들을 다 죽인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오랫동안 비밀의 방 다 찾아봤는데 계속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으니까 아마 전설일 거야, 나도 유령인데 못 찾았어, 이러는 거임. 그랬는데 안심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3인방은 보통 어떻습니까? 이럴 때 수상한 말을 했던 사람 누구 있어요? 아, 잡종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상상, 회상. 아, 잡종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말포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헤르미온느가 야, 내가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말포이가 그런 것 같거든? 근데 한번 뜯어볼까? 이렇게 한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할 건데? 이랬더니 말포이가 네가 물어보면 알려줄 것 같아? 뭐 이랬더니 헤르미온느가 교칙을 한 500개쯤 어겨야 되긴 하는데 방법이 있긴 해. 근데 개어려워 막 이런 거임. 개어려워 막 이런 거임. 근데 네네. 근데 이 어떤 건데? 이랬더니 폴리주스 마법의 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말포이를 한번 떠보자. 그래가지고 그게 뭔데? 이랬더니 그거 먹으면은 어떤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 그 사람의 신체 일부를 넣으면 변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마법약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재료는 어디서 구하고? 이랬더니 네 투명망토는 뒀다가 국 끓여 먹을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걸리는데? 이랬더니 한 달 넘게 걸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 걸리면 아마 말포이가 먹을 태생 애들 다 죽였을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거 말고 방법 없어, 일단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I understand only her my, but it's fun. 그랬는데 얘네들이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서 막 알아내요. 막 금지구역 가가지고 그 이 마법약 책도 가지고 오고 그래갖고 막, 헤르미온은 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만드는 거를 막 합니다. 근데 이 재료가 모자라면 마법약 선생님 누구예요? 세베루스 스네이프. 그 사람한테 이거 투명망토 쓰고 가갖고 썬 오소리 가죽이랑 뭐 풀잠자리랑 뭐 여러가지 그 구하기 힘든 그 독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건 독성이 있어서 함부로 쓸 수 없는 거라 학생들한테 공개되어 있지 않은 마법약 창고에 가가지고 그 물품들을 훔쳐다가 씁니다. 야금야금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이제 그 마법약을 만들기로 하고, 근데 이 마법약을 어디서 할 거야? 그랬더니 헤르미온느가 아무도 안 쓰는 화장실이 있긴 하거든? 이러면서 데려가. 근데 가자마자 누가 우는 소리 들려. 이런 소리 들려요. 뭐야? 이랬더니 아,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자, 이러면서 여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허마이오니가. 그래가지고 뭐야?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아, 신경 쓰지 마, 이러는데 갑자기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러면서 어떤 안경 쓴 여자애가 나타나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왜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 그래? 막 이렇게 하니까 듣고 있었니? 안녕, 여기는 울보 머틀이라고 해. 이렇게 이름 머틀이에요. 모닝 머틀, 울보 머틀이에요. 근데 이 울보 머틀이
내 화장실에서 하는 건 좋은데 뭐 나하고 뭐 가끔 말동무나 해줘 막 이러면서 개짜증나게 말투가 그래요. 그랬는데 이 그 양갈래 머리 귀신 있죠, 이렇게 하네. 걔인데 그 모닝 머틀라는 그 걔가 말동무나 좀 해줘 이러면서 얘가 보니까 나쁜 애 같진 않아. 좀 짜증나긴 하는데 어노잉 머틀로 이름 바꿔야 돼요. 근데 그 머틀의 화장실에서 얘네가 끓입니다. 왜냐면은 그 머틀이 너무 짜증나서 아무도 안 와. 여자애들이 전부 안 가요. 찐따 귀신이어가지고 아무도 안 가요. 개짜증나게 하니까. 모닝 머틀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그 화장실에서 애들이 마법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항상 이 얘네들이 시험 준비하고 약도 만들고 이러는 상황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해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퀴디치 시합이 있었는데 대망의 슬리데린과의 경기였어요. 슬리데린과 그리핀도르는 항상 라이벌 관계예요. 애들이 항상 의욕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벌 관계인데 퀴디치를 졸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칙도 막 많이 하고 엄청나게 거친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이었나? 스페인전이었나? 엄청나게 거친 경기가 있었죠. 더럽게 더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비가 엄청나게 막 이렇게 그랬는데 비가 오나야 비오나 아니야. 이 엄청나게 더러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퀴디치에는 어떤 공이 있다고 했어요. 애들이 집어넣는 무생물 공 퀘이블 빨간색 이거 넣으면 10점씩. 그리고 조그만 날아다니는 금 일름보 골든 스니치를 잡으면은 150점을 그 팀이 득템하고 경기가 끝나요. 그리고 블러저의 두 쌍의 블러저 쌍방울 얘네들이 날아다니면서 수색꾼이 스니치를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게 바로 퀴디치예요. 네, 근데 이 경기인데 네 그런 경기예요. 근데 그 블러저가 해리만 쫓아다니면서 걔 작살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해리하고 말포이하고 말포이도 수색꾼이라고 했으니까 막 스니치 쫓아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슉슉슉 하고 있는데 말포이가 자빠집니다. 자빠지고 해리가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옆에서 블러저가 빡 그래서 팔이 팍 부러짐. 원래 이 퀴디치라는 경기는 갑자기 애들 개작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마법사들은 애들 목숨을 좀 경시하는 역할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둬요. 그래가지고 이 그 팔이 부러졌는데 결국 해리가 스니치를 잡긴 잡았어. 그래갖고 아 팔 부러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도 경기가 끝났는데도 블러져 갑자기 날라와서 해리 고개 숙이고 뭐야 이렇게 하는데 또 위로 올라가다 막 떨어져갖고 때리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허마이오니가 오더니 폭파 시켜가지고 마법 해제 주문을 써가지고 그 블러져 터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아 팔 부러진 것 같아 내 팔 부러진 것 같다 팔 부러진 것 같다 이러고 있는데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민슬이 나타납니다. 이런 건 다 기합으로 낳는 거야. 자 기다려 교수님 낫게 해줄게 이러면서 마법을 씁니다. 근데 뼈가 붙어야 되는데 뼈가 갑자기 팔이 이렇게 쭉 늘어져요. 뼈가 없어졌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뼈가 없어졌음. 그래서 연체동물 돼. 그래서 일단 적어도 뭐 아프진 않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프진 않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여러분 카톡 답장 좀 할게요. 뼈가 부러져갖고 이 폼프리 부인이라고 하는 이 양호생을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잠시만요. 잠시만 저 카톡 답장 중요한 거 좀 할게요. 네. 그랬는데 그 이 뼈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양원생한테 데려가요. 아, 개 아파. 막 이렇게 하면서 데려감. 이러면서 데려가. 뭐야? 왜 뼈 없애?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막 양원생이 혼내요. 야, 왜 뼈 누가 없앴어? 그때 혜민스님이요. 막 애들이 그래요. 그때. 아니 왜 애 뼈를 없애고 그래? 그냥 붙이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새로 만드는 건 아픈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아파요? 아, 안 하면 안 돼요. 이랬더니 그럼 그렇게 살든가 할때 아니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일단 너는 입원하고 말포이 저 새끼는 저 엄살 부리지 말고 집에 가.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스켈레그로라고 하는 약을 먹여요. 근데 해리가 먹고 울 개맛 없어 막 이러는데 오늘 밤에 좀 아플 거다 이래. 여기서 막간 정보. 이 스켈레그로라고 하는 약은 해리포터의 할아버지가 만든 약이에요. 말했죠. 해리포터는 돈이 많아요. 제약 재벌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어요. 어이없지. 팔 부러지네. 그냥 톡 치면 붙을 건데 그거 부러져 없애가지고 뼈 없애가지고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근데 이 스켈레그로우, 스켈레톤 그로우겠죠? 이 약을 만든 사람이 해리포터의 그 조상님이에요. 근데 해리는 몰라요 그걸. 몰랐겠죠. 해리포터 덕후들이나 아는 거예요 그건. 제약재벌의 아들이기 때문에 해리는 이 할아버지가 만든 약이에요. 근데 그 네. 근데 해리가 이 밤에 막 으아 졸라 아파 막 아, 뭐 여러분 사랑니 빼고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신경치료하고 막 아, 개 아파. 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해리 할아버지가 아니라 해리 아, 조상님. 해리 할아버지는요, 그, 윤기 나는 머리 약이라고 하는 약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약을 누가 먹냐면은, 나중에 불에 잔 때 애들이 무도회 가기 전에 여자애들이 먹는 약이에요. 머리카락 예뻐 보이게 하려고. 근데 이 약으로, 이 엄청난 재산을 불려요. 재산을 4배로 불려요. 해리포터 할아버지가. 근데 또 난임이어가지고 애기 못 낳을 뻔 했다가 낳은 게 해리 아들이 해리포터 아빠예요. 그래서 해리포터 아빠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제임스 포터가. 근데 이제 들으세요. 그랬는데 이 해리포터가 이걸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 이거 목차 좀 보고 갈게요. 잠시만요. 근데 자고 있는데 근데 그날 밤에 아 너무 아파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리포터 이런 소리 들려요. 해리포터 이러고요. 할아버지 이름 뭐냐고요? 무슨 포터더라?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그 포터 가문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아, 맞나? 잠깐만. 스켈레그로 어딨어? 스켈레그로 스켈레 뼈가 쭉쭉 자라나게 하는 마법약. 이게 스켈레그로인데 뼈가 쑥쑥으로 바뀌었구나. 이게 린프레드 포터가 만들었어요. 린프레드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린프레드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고 예 그랬는데 포터 가문에서 만든 거 맞아요. 근데 그 밤에 해리포터 뭐 이렇게 막 깨우는 거야. 그래갖고 아 뭐야 막 이렇게 하고 또 일어났는데 도비인 거야. 왜 도비의 말을 듣지 않았죠 막 이런 거. 그래갖고 뭔 소리야 대체 막 이렇게 했는데 해리포터가 돌아갔어야 됐어요. 해리포터는 호그와트로 돌아와서는 안 됐어요 막 이렇게 계속 함. 그래가지고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대체. 그랬더니 호그와트로 올 수 없었을 때 가지 오지 말았어야지 그랬더니 네가 그거 역에 못 들어가는 거 막았구나. 네가 킹스크로스에서 그 서울역에서 게이트 네가 막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리포터가 호그와트 오지 않았으면 목숨이 위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지금 네가 내 목숨을 위험하게 하고 있어 미친놈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해리포터가 여기 왔기 때문에 전 돌려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블러저로 맞아서 팔이 부러지면 집으로 돌아갔어야죠 막 이런 거. 그래서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니까 막 이렇게 했더니 적어도 그러면은 죽을 만큼 다치면 집으로 돌아가겠지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미친 새끼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비가 하면서 없어져 버림. 인기척이 들리니까 뭐야. 그렇게 했는데 해리포터 자는 척함. 뭐야 이렇게 하고 자는 척. 사람들 오니까 그랬는데 자는 척 하는데 갑자기 이걸 학생들한테 알려야 되나요? 막 이래서 또 한 명이 희생자 나왔어요 막 이런 소리 들려. 그래갖고 해리가 귀 쫑긋해가지고 무슨 얘기지? 하고 듣고 있는데 무슨 얘기지? 듣고 있는데 이거 그 뭐야 누가 습격당합니까? 콜린 크리비. 카메라 들고 있는 콜린 크리비가 습격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딱딱하게 굳었어요. 근데
근데 그 카메라에 뭐가 찍히지 않아서 카메라를 이렇게 든 채로 콜린 크리비가 찌익 이걸 들고 있으니까 든 채로 이렇게 찍었을 거 아니야. 혹시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찍었나? 이래갖고 핸드폰을 켜보니까 삭제된 데이터인데 이렇게 뜨는 거야. 사진 삭제됐어. 그래갖고 뭐 그 옆에 있던 맥고나 교수님이 덤블도어 교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이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마법으로. 그래갖고 아 이건 무슨 뜻입니다 이건 무슨 마법입니다 이런 걸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이건 호그와트가 엄청난 위험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 지금 누가 위험한지 몰라? 모르니까 괜히 얼버무림. 호그와트가 다시 한번 위험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이래. 그래서 해리가 어? 다시 한번? 뭐지? 뭐 이렇게 하고 그 콜린 크리비가 있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두 번째 습격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습격이 일어나서 그 고영희 씨 우리 고영희 부인하고 네 그건 다 알고 있어. 고영희 부인하고 그 콜린 크리비가 그 습격을 당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3인방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말포이가 네 빨리 말포이가 그 이 짓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겠다고 심증으로 뇌피셜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핀도르 새끼들 이게 못된 새끼들이야. 용기만 있지 머리는 없어. 그래가지고 그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만드는 거에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전부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이상한 무슨 양파 부적 이런 거 사가지고 아 마늘 들고 다니면 안 죽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는 고영희 부인 아구스필치 고영희 부인이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인 우리 해민스님이 질대로이 로커트 그 해민스님이 그럼 야 얘들아 그런 이상한 거 사지 말고 이상한 거 사지 말고 내가 옛날에 이런 상황 겪어봤거든? 결투 클럽을 지금부터 할 거야. 너네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결투해서 이겨버려? 막 이러는 거야. 이기면 돼 이기면 돼. 그래서 이제 선생님 지금 다 알려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스님 이거 저 피지컬 좋은 거 보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 자 결투 클럽을 가르쳐줄 거야 막 이렇게 해갖고 결투 클럽 열어서 애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야. 질데로이 로커트 근데 여기서는 해민 스님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 둘이 비슷해서. 근데 그 책도 잘 팔고 그 뽕도 잘 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결투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막 모였어요. 무서우니까 이만한 경기장을 열어놓고 여기 주변에서 애들 보고 이만한 경기장이 있고 이 주변에서 애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라 호신술 수업을 하는 거예요. 호신술. 그래가지고 자 지금부터 나하고 내 조수하고 지금부터 그 마법 너희들한테 결투를 알려줄 거야. 자 오늘 배울 마법은 무장해제 이렇게 하면서 나와가지고 조수 나오라고 하는데 스네이프 교수 막 개빡쳐서 나와요. 그래갖고 왜 스네이프 교수가 개빡쳤을까? 왜 해민 스님 도대체 누구냐고요? 질대로이 로커트라고요. 아 진짜 질대로이 로커트라는 근데 이제 여기서 해민 스님이라고 할 거예요. 내가 방금 얘기해줬잖아. 이 기다란 경기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스네이프는 개빡쳤어요. 왜냐? 스네이프 교수가 원래 하고 싶었던 과목이 뭡니까? 어둠의 마법 방어술이에요. 근데 왜 안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 스네이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마법사 전쟁 당시에 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그 자가 사람들을 습격하고 다닐 당시에 맨 마지막에 돌아서기는 했지만 그래도 죽음을 먹는 자 출신이었어요. 그 사람이 추종자였어요. 어둠의 마법 추종자였기 때문에 어둠의 마법 교수님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덤블도어 교수가 스네이프 교수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잘했던 약초학이 아니라 마법 약 수업을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해민 스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개빵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조수래 막 그러니까 막 개빡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투를 수업을 하는데 바로 자 지금부터 해갖고 너희들 무장해제하는 법 알려줄게. 자 하나 둘 셋 하는데 바로 엑스펠리아르무스 빡 해갖고 막 지팡이 뺏기고 날아가버리고 막 이렇게 됨. 그래갖고 봐 이렇게 맞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야. 알겠지 얘들아? 이렇게 맞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오 뭐 이렇게 하면서 자 지금부터는 이거 연습해 볼 거야 이러면서 무장해제만 써야 돼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자 해리포터 나와봐 우리 연예인 나와봐 오 공인 너희 니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론 위즐리 나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스네이프 교수가 아니요 아니요 론 위즐리는 지금 지파이가 작살 나가지고 새로 사기 전까지는 못합니다. 자 드레이코 나와라 이렇게 해서 말포이가 나옵니다. 두 숙적이 결투를 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맞짱을 뜰 수 있게 해줬어요. 결투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하려고 그러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는데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하나 둘 하는데 갑자기 말포이가 먼저 마법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날라가요. 푹 자빠져요. 그래가지고 레비코프스 이렇게 써버려요. 레비코프스가 뭐냐면은 하늘 위에다가 거꾸로 매달아버리는 마법이에요. 그래서 해리포터 막 개작살나 으악 떨어져. 그래갖고 세세하라 그랬잖아 막 이래. 세세하라 그랬잖아 이랬더니 해리포터 바로 지팡이 집더니 릭툼 샘플아 이렇게 함. 릭툼 샘플아 이렇게 하는데 릭툼 샘플아가 뭐냐, 간지럼 마법인데 이게 간지럼 마법이 그냥 간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누가 갑자기 수십 명이 너를 간지럽히 넣어서 이렇게 엄청난 고문 마법이에요 이게. 근데 얘들아 무장해제만 쓰라 했지 무장해제만 이렇게 하면서 말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말포이가 그거 맞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바로 뱀을 소환하는 마법을 써버립니다. 근데 소환 마법은 얘로부터 엄청나게 어려운 마법인데 말포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가지고 뱀이 딱 나왔는데 오 가만있어 킹코브라 슉 나왔고 코브라가 열받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자 내가 처리할게 이러면서 해미스님이 나섰는데 아 그거 나서지 마시죠 이러고 스네이프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마법 써가지고 하늘 위로 떴다가 떨어짐. 없애야 되는데 마법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해미스님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뱀이 하늘 위로 확 떴다가 팍 자빠지니까 더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딘 토마스를 물려고 하니까 아니 딘 토마스야 딘 토마스를 물려고 하니까 슉 물려고 그러니까 해리포터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마법사의 돌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해리포터는 처음 마법을 경험한 게 언제였습니까? 자기가 어? 이거 뭐지? 라고 했었던 일이 뭡니까? 동물원에서 브라질 보아뱀이 두들리를 공격하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리포터가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뱀한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쳐다봐. 쉬, 가만히 쉬. 이렇게 한 거임. 그런데 갑자기 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네이프가 뱀 없애는 마법을 써갖고 뱀을 없애버렸어.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딘 토마스가 고마운 줄 모르고,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임. 계열받아갖고. 뭐 하는 건데? 이렇게 한 거임. 뭐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잖아? 이랬더니, 미친놈 아니야? 저 새끼가 공격하라 그랬어. 막 이렇게 된 거임. 분위기가. 뭐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어? 뭐야 나는 막아주려고 그랬는데 이랬는데 소문이 난 거야 이미. 해리가 뱀의 말을 할 줄 안다. 해리가 뱀의 말을 할 줄 안다는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가지고 해리가 아니 왜들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어라 했지 니네 들었잖아 막 이러는 거야. 그랬는데 허마이언니가 아니야 너 그거 그렇게 안 들렸어 조금 분위기가 그래서 네가 막 물라고 그러는 것 같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로니 그거 아무한테나 있는 능력 아니야 막 이런 거 너네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헐마이언니가 그 파셀텅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살라자르 슬리데린 혈통의 사람들만 쓸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둠의 마법사들이 쓸 수 있는 건데 네가 쓸 수 있으면 아무래도 오해를 하겠지? 네가 그런 거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좀 무섭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했는데 해리는 여기서 빠져요. 그래서 아 나한테 1학년 때 슬리데린 가라고 한 게 그런 거였나? 뭐지? 나는 타고난 슬리데린인가? 어떻게 된 일이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진짜 후계자인가? 이제 나도 모르겠어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랬는데 막 이 생각 하면서, 아, 나 진짜 슬리데린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슬리데린 가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떡하지? 나 걔네하고 사이 안 좋은데, 막 이런 생각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또 한 번,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한 번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한 번의 습격자가 나타납니다. 목이 달랑달랑한 닉, 니콜라스 드 밈시 포르핑턴 경과, 그, 저스틴이 습격을 받아서, 굳은 채 발견이 됐어요. 또 한 번.
아까 전에는 뭐였어요? 첫 번째 상황으로, 첫 번째 습격자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바닥에 물이 흥건한 채 고양이 부인이 죽어 있었고, 아, 그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두 번째 습격자 때는 콜린 크리비가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있었고, 세 번째 때는 니콜라스 드 밈시 포르핑턴 경과 저스틴이 굳어버린 겁니다, 공중에서. 니콜라스 드 밈시 포르핑턴 경은, 목이 달랑달랑한 닉은, 그, 유령이에요. 근데도 멈춰버린 거임. 이름이 저게 맞냐고요? 니가 찾아보세요, 맞나,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상황을 해리가 제일 먼저 발견한 거야. 아, 저 약 하나만 먹을게요. 죄송해요. 아씨. 약 하나만 먹을게요. 물 좀요. 잠시만요. 감기 아니고 비염, 비염. 물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 네네, 비염, 비염. 이 해리가 또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맥고나걸 교수가, 이번에 나도 어쩔 수 없다. 일단은 그 덤블도어 교수님한테 가자. 네, 괜찮아요. 안 졸려요. 덤블도어 교수님한테 일단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간 거임. 그랬는데 가가지고 교장실 가갖고, 교장실 무슨 독수리 이무기 동상 있는데 들어가갖고, 이무기 동상 있는데 올라가서, 오 뭐야 막 기다리고 있는데 불사조가 있는 거임. 아 무슨 빨간색 새가 있어, 이렇게 있어. 그래갖고 존나 늙어 보여. 그래갖고 오, 이렇게 갔는데 확 불타서 없어진 거야, 그 새가. 그랬는데 갑자기 덤블도어가 내려와. 교수님이 어, 해리 왔니? 이렇게 하면서 내려와. 그래갖고 왔는데 갑자기 오! 제가 어떻게,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말. 제가 안 건드렸어요, 이랬는데 어, 죽을 때가 됐었지. 근데 불사조가 죽는 걸 보다니 재수도 없구나,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내가 일찍 자든 말든요, 네?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진짜 사람 얘기하는데, 어? 나는 지금 아직 잘 시간이 안 됐어요, 인형반들아. 당신들 내 삶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쵸? 걱정해주는 거 고마운데 맥 좀 끊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어, 불사조는 죽은 재에서 다시 태어난단다, 이러서 보니까 진짜로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타난 거임. 무한 치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교수님 제가 안 했는데 자꾸만, 잠깐만요. 자꾸만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덤블도어가 안다 안다, 네가 잘못한 거 없지, 막 이렇게 한 거임. 그러면서 이제 저 뭐야, 네가 아닌 거 아니까 뭐 일단 가갖고 저 쉬고 있고 다른 말 해줄 거 있니? 이러는데 뭔가 아는 거 같은 거야. 뭔가 아는 거 같아. 교장 선생님 너 뭐 숨기는 거 없어? 이러니까 뭐 숨기는 거 없어? 이렇게 하니까 해리가 어, 숨기고 있는 거 많죠. 폴리주스 마법의 약도 숨기고 있고, 자기 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 파세텅 쓸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슬리데림이랑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도 그렇고,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랬는데 그냥 없다 그래. 없어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래 뭐 수상하긴 한데 그래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벌써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연애를 하고 나면 휴일이죠. 근데 크리스마스 연애 때 이제 폴리주스 마법의 약이 완성이 됐어요. 언제쯤 만들기 시작했냐? 할로윈 때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한 두 달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누구로 변신을 하기로 했냐라고 했을 때, 누구로 했을까요? 했을 때 말포이한테, 캐나리는 말포이 친한 애들이라고 했잖아. 크레이브와 고일.
크레이브와 고일로 변신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의 신체의 일부를 넣어야 돼요. 손톱 같은 거 넣으려고 그러면 나 절대 안 먹으니까 그냥 머리카락만 떠라 이래갖고 머리카락 어떻게 빼? 이랬더니 난 이미 슬리데린 여학생인 밀리센트 벌스트로드의 머리카락을 가져왔어 이러면서 헤르미온이 이미 가지고 있음 그러면서 너네 알아서 구해오는데 자 봐봐 이거 잠드는 수면 마법약인데 이거 넣어서 컵케이크 넣어 공중에 띄워놔 그리고 걔네 올 때 기다리면 먹을걸 이랬더니 걔네 그렇게 멍청해? 이랬더니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지 사람이면 먹나? 이랬더니 걔네 사람 아니야? 이래갖고 진짜 이러고 띄워놨더니 진짜로 그거 먹음 병신들 존나 맛있게 먹고 나서 기절 바로함 그래갖고 애들이 데리고 와갖고 머리카락 뽑고 창고에다 묶어서 넣어놓고 약에다 넣어서 뭐 뭐야 녹색 진흙 같아 이러면서 막 먹어도 개맛없어 막 이러는데 갑자기 얼굴이 막 변함 그러더니 해리포터 막 작은 옷 입고 말랐는데 막 등치 막 등발 이만한으로 변하고 돼지로 변하고 막 이러니까 아 뭔가 신발도 좀 자꾸 안경도 벗고 막 이래갖고 걔네 옷을 막 입어요. 그래가지고 야 가자 이러면서 또 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잠시만요. 목차를 좀 봐야 돼요. 그랬는데 이제 가서 하자 야. 허마이오니 왜 안 나와? 허마이오니 왜 안 나와? 이랬는데 야 니네 먼저 가! 막 이런 거 갖고 뭘 먼저 가? 나와! 막 이랬더니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 막 이래 그래서 기집애 짜증이지? 막 이러면서 감 그래가지고 잠시만 맞잖아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말포이하고 만나요 그리고 야 너는 어디 있었어? 막 이러면서 말포이 와요 그래서 기숙사 가려고 그랬지? 그랬더니 니는 뭐 그냥 가자 이러는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왜 안 가? 이랬더니 기숙사 가면 길 좀 뭐 헷갈리기도 하고 좀 그래 길 막 움직이잖아 그랬더니 병신들 말면서 말하면서 데리고 가요 엄청 옛날 읽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포이랑 막 가갖고 그 기숙사 대기실에서 로비에서 막 얘기를 해요 아 진짜 잡종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 맞지? 막 이러니까 갑자기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말려요 크레이버 그러니까 너 왜 그래? 막 이랬다 배 아파서 막 이래요 배 아파서 막 이래 저런 말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한데? 막 이랬는데 배가 너무 아프네 막 이래 빵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막 이래 그래서 뭐 슬리데린 후계자가 머글들 다 죽였으면 좋겠는데 헤르미온느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야 그랬더니 우리 또 막 일어나니까 해리가 말림 그랬더니 너 진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배가 너무 아파서 배가 존나게 아파서 그래 막 이렇게 하고 너 왜 그래? 미쳤어? 시비 걸어? 이랬더니 아니야 얘 아까 전에 빵 좀 많이 먹었어 막 이렇게 하고 말림 그랬는데 이제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해리가 떠봐요 근데 너가 후계자 아니야? 나 너 후계자 같은데? 그랬더니 내가 전에 아니라 그랬잖아 벌써 까먹었냐? 병신아?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만약에 후계자였으면은 헤르미온부터 죽였을 거야 막 이렇게 했더니 뭔가 여기서 더 이상 하면 론이 진짜 급발진할 것 같으니까 해리가 데리고 막 나와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막 다시 자라나고 얼굴도 뭔가 좀 아픈 것 같고 눈도 다시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막 데리고 나와요.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도 헤르미온느 안 나와가지고 보니까 헤르미온느가 알고 보니까 사람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밀리센트 벌스트로드가 키우는 고양이의 털을 넣어서 먹은 거예요. 고양이가 된 거예요. 고양이 인간이 됐어요. 근데 폴리주스 마법의 약은 인간이 인간으로 변할 때 먹는 약이기 때문에 동물이 되는 그걸 먹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네, 동물이 되는 약을 먹으면 안 되는데 동물이 돼버린 거죠. 그래갖고 병동신세를 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몇 주 뒤가 됐어요. 헬멧은 이제 병동에 입원해 있고 그랬는데 머틀의 화장실에 갔는데 머틀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더 울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더 울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너는 누나한테 쓰레기 말라 그러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야? 막 이랬더니 나한테 물건 던지라 그러잖아. 막 그래서 뭔 소리야? 이랬는데 누가 아까 나 저기 편계통에 앉아서 내가 죽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죽은 지 50년도 넘어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 죽은 지 50년도 넘어놓고 무슨 지랄이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너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나한테 쓰레기를 던지고 하잖아 막 이래서 변기통에 보니까 뭔가 책이 한 권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들고 뭐야 뭐 톰 마볼로 리들?
뭐 이랬더니 뭐야 이랬더니 론이 50년 전에 호그와트 특별 공로상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알아 이랬더니 아까 그 트로피에다 토해요. 전에 그 트로피에다 토해가지고 50번 닦았거든 막 이래. 그래서 그래? 특별 공로상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50년 전? 야 옛날에 비밀의 방이 50년 전에 열렸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거야. 그랬는데 네네 아까 그 이름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근데 뭐 빼먹었나? 아 비밀의 방이 50년 전에 열렸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안 했구나 여러분들한테. 아까 트로피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발렌타인 데이가 됐어요. 이 발렌타인 데이 때 아 진짜 코 너무 가려워.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이게 뭔가 좀 수상한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발렌타인 데이가 됐어요. 아까 전에 그 크리스마스였는데 지금 발렌타인 데이가 됐는데 그때 발렌타인 데이 요정이나 막 이런 사람들 막 데리고 막 이랬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또 해미스님이 이상한 거 데리고 와갖고 가방 안에 그 해리 가방에 있는 잉크가 다 깨진 거예요. 책 다 막 잉크를 작살이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네 그 일기장만 잉크가 안 묻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전부 시커멓게 더러워져 있는데 시커멓게 덜어져 있는데 그 책만 뭔가 깨끗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지? 하고 해리가 이 책만 왜 깨끗해? 이러면서 잉크를 똑 떨궜더니 갑자기 흡수됨. 촥 흡수가 돼. 그래서 뭐야? 일어나서 My name is 해리포터 이렇게 써요.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그런 저거를 쓰니까 이 일기장에다가 내 이름은 해리포터 이렇게 써. 그랬더니 갑자기 촥 없어져. 그러더니 Hello 해리포터 My name is Tom Riddle 이렇게 뜬 거예요 갑자기. 어? 뭐야?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너 혹시 50년 전에 학교 다녔으면 비밀의 방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런 거. 그랬더니 Follow me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 따라와 이렇게. 그러더니 뭐야 이랬더니 갑자기 불빛 촤악 하면서 과거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해리가 어떤 장면을 보는데 덤블도어 교수님이 리들하고 만나요. 그래갖고 너 어디 가니? 이랬더니 교수님 혹시 호그와트가 문 닫는다는 사실이 진짜인가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러는 거야. 학생 한 명이 죽었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혹시 그 사람이 잡히면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너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에요 이랬는데 엄청 수상한 눈빛을 봐 덤블도어 교수님이. 덤블도어 교수님은 50년 전에도 교수로 있었어요. 변신술 교수님이었어요. 그랬는데 톰 리들이 갑자기 어떤 벽장 있는 데로 막 가더니 탁 문 열었는데 등치 엄청 큰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루베우스 미안하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괴물을 내가 일러야겠어 이러는 거야. 일름보를 해야겠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루베우스? 이러고 해리가 보니까 해그리드인 거야. 젊었을 때 해그리드인 거야. 그래가지고 해그리드네 이러고 있는데 네가 데리고 있는 그 괴물이 애들을 습격해갖고 나 집으로 돌아가게 생긴 거야. 해그리드 안 돼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박스 깨는 마법 알로호모라 이건 아니고 하여튼 박스 깨는 마법으로 박스를 딱 깼는데 털복숭이 괴물이 이만한 게 나와가지고 확 덮치는 그걸 보여준 거야. 해리가 거기 그 일기장에서 깨요. 그러고 그리고 해리는 알게 되죠. 비밀의 방을 연 게 해그리드였구나. 50년 전에 비밀의 방을 연 것이 해그리드였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또 퀴디치 시합을 한 날이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시험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해리가 아침에 아씨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또 그런 소리 들립니다. 이번에는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소리를 또 들어요. 밥 먹고 있는데 아 이거 대체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듣는 거야. 그랬는데 헤르미온느가 야 너한테만 그 소리 들린다 그랬지 이러면서 헐마이온니가 잠깐만 이러더니 막 뛰어가요. 도서관에 좀 갔다 올게 이러면서. 그러고 해리가 퀴디치 시합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얘들아 시합 중지다 시합 취소다 이러는 거야. 도비 아니야 그랬는데 시합 취소 왜요 이랬더니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그리고 포터 너는 나 쫓아와 이래가지고 위즐리랑 포터 너희들 나 쫓아와 이래서 갔어. 그랬더니 너희들 놀랄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라 이러면서 헤르미온느가 습격당했다. 헤르미온느가 어떻게 됩니까? 잠시만요. 헤르미온느가 습격당했어요. 레번클로의 여자 반장 페넬로페 클리어워터와 헤르미온느가 습격을 당했어요. 근데 이 페넬로페 클리어워터 같은 경우에는 코에 여드름이 좀 있긴 했지만 예쁜 사람이었고 퍼시의 여자친구예요. 론의 형인 지금 호그와트 반장인 그 퍼시의 여자친구인데 이 사람하고 헤르미온느가 습격을 받아서 병동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너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니? 하면서 뭘 보여주는데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 이랬더니 이거 모르겠는데요?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50년 전처럼 또 이렇게 습격된 학생들이 나왔기 때문에 학교 폐쇄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리하고 로니 그걸 막고 싶겠죠. 막고 싶어가지고 투명망토 쓰고 해그리드의 오두막에 쫓아간 거예요. 왜 쫓아갔나요? 예,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였어요. 헤어졌지만 여자친구였어요. 근데 해그리드를 오두막에 찾아갔는데 너네들 지금 이 시기에 돌아다니면 어떡해? 막 이렇게 하더니 일단 들어와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가 막 찾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 그렇고 너네 빨리 투명망토 써! 이래갖고 투명망토 빡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법정부 장관인 코넬리우스 퍼지하고 장관이라고 하는데 총리예요. 총리인 코넬리우스 퍼지와 덤블도어가 쫓아와요. 그래갖고 덤블도어가 글쎄 우리 사냥터지기는 아무도 습격하지 않았다니까요? 막 이런 얘기하고 퍼지가 그래도 그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즈카반에 좀 보내봅시다. 아즈카반이 뭔가 마법사 감옥인데 아니 뭐 침증만으로 그냥 다 보내 얘는 미친놈들이야. 마법사들 미친놈들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걔 말도 안 되는 저걸로 돼 있어서 일단 아즈카반에 가 이래가 그래가지고 일단 가기 전에 이러면서 가기 전에 막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해그리드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만약에 누가 나한테 궁금한 게 있다면 거미들을 쫓아가 이렇게 하고 아즈카반으로 잡혀갑니다. 잠깐만요. 저 귀 좀 팔게요. 아 귀 너무 가려워. 일단 보내고 봐. 이상한 놈들이야 하여튼. 심증만 있으면 그냥 일단 보냅니다. 네. 그 일단 감옥 가봐. 일단 교도소 가고 나서 뭐 딴 일 없으면 그때 풀어줄게. 뭐 언제까지인지 모르고 막 이런 식이야. 근데 갑자기 범인 잡힐 때까지 보내야 된다고 보내놓고 나서 그 집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오는데 갑자기 루시우스 말포이가 그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사회야. 이 사람 돈이 많기 때문에 저희 이사회에서 덤블도어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정직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덤블도어가 일단 알았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얘네들만 집에 남았어요. 기한 없어요. 그냥 감옥 가라는 거야. 미친놈들이지. 그랬는데 이제 덤블도어가 학교 없어졌어요. 가장 강력한 마법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인 덤블도어. 그 어둠의 마법사 그린델왈드를 위대한 결투로 이겨낸 덤블도어가 학교에 없어지니까 불안에 휩싸이고 병동도 병문안이 금지됐어요. 그랬는데 해리는 여기에서 의심을 풀렸어요. 왜냐? 해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헐마이언니가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해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약초학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약초학 수업에서 학과제는 처음 뭐 있었어요? 만드라고라를 키우고 있었죠. 맨드레이크. 그건 뭐라 그랬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나 기절한 사람을 살려내는 데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키우고 있었어요. 이 학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근데 그 수업 중에
밑에 거미떼가 막 금지된 숲으로 가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어? 거미를 쫓아가라 그랬는데? 거미를 쫓아가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야, 우리 밤에 가보자. 이렇게 론한테 했는데, 론은 거미를 싫어해요. 왜냐, 론이 왜 거미를 제일 싫어할까요? 라고 하면은, 어렸을 때, 론이 곰인형을 안고 있었는데, 애착인형이 있었는데, 그 애착인형을 프레드하고 조지가 장난친다고, 살아있는 타란툴라로 바꿔버렸어요. 거대 타란툴라. 그래서 애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해요. 근데 해리가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쫓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쫓아서 막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거미가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해그리드 친구예요 막 이렇게 한 거. 근데 막 로는 막 거미 캐 싫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해그리드 친구예요 그랬더니 해그리드가 너를 보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친구예요 정말 친구예요 해그리드가 가보라 그랬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혹시 아라고그 비밀의 가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거기에 살지 않아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럼 50년 전에 학생 하나를 죽였다는 거 당신이 아닌가요? 그때 내가 아닌데 해그리드는 나 때문에 학교에서 쫓아나고 지금까지 도와준 친구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살해당한 아이는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됐고 해그리드는 남학생이잖아 막 이렇게 하는 거. 나도 남자야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렇고 오 그렇군요. 네 일단 용인선상에서 제외해드리고요 저희 좀 들어가 볼게요 이랬더니 걔가 그 동물은 그 비밀의 방에 사는 마법의 생물은 우리 거미들은 아주 쳐다도 볼 수 없는 무서운 고대 생물이야 막 이렇게 하고 나갈라 그랬더니 아 네 그럼 감사합니다 이러고 갈라 그랬더니 아라고그가 그렇다고 해서 살려보낸다고 한 적은 없다 살려보낸다고 한 적은 없다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졸라 쫓아와 거미들이 오랜만에 온 사람 고기를 뭐 안 먹일 순 없지 말면서 가라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뭐 개 쫓아와. 근데 해리랑 론이 막 개 시커패갖고 도망치고 있는데 그 금지된 숲속에서 뭐가 나타나냐 아까 처음에 애들을 뱉어놓고 도망갔던 아버지의 포드 앵글리아 자동차가 띠띠빵빵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태워준 아버지의 스파크가 구해주러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이 호그와트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 침대에 누웠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50년 전에 화장실에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거야. 50년 전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죽은 귀신? 여러분 50년 전에 여자 화장실에서 죽은 귀신? 울보 머틀이잖아? 걔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랬는데 그 습격 현장이랑 너무 가까이 있는 거야 그 화장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또 거기다 기말고사도 친대 일주일 뒤에. 그래갖고 아니 무슨 이 시간에 기말고사를 쳐. 공부도 안 하는 새끼도. 그 로니 막 학생들 공부도 못했는데 무슨 시험을 치나 막 이랬는데 너 원래 안 하잖아 막 옆에서 애들이 오고 있고 그 상황인데 모닝 머틀이 거기서 죽은 걸 알게 됐으니까 가긴 가야 돼. 근데 시험이 3일 전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맥고나걸 교수가 이제 맨드레이크들이 약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자랐기 때문에 희생자들을 치료해서 뭐가 걔네를 습격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그러면 헤르미온한테 미안하면 물어보면 되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주쳤어요. 길 가다가 지니 위즐리 론의 동생인 지니 위즐리랑 론이랑 마주쳤고 잘 지내냐 이랬는데 지니가 오빠 나 있잖아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뭐야 너 왜 나한테 오빠라 그래 론이라고 안 하고 그랬더니 아 그게 막 이랬는데 잠깐만 그랬더니 퍼시가 왔더니 막 도망가 버려요. 퍼시가 너네들 왜 거기 모여 있어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코로나가 때문에 몇 명씩 모이면 안 되는 거 몰라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했는데 막 급히 달아나 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론이 아니 대체 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고 그래? 말했더니 아이 뭐 씨 꺼져 막 이렇게 하고 가버림. 그래서 어차피 애들 일어나니까 우리 그냥 좀 기다릴까? 로니 막 이래 어차피 애들 다 일어나니까 그냥 기다리자 막 이랬더니 해리가 그래도 머틀한테 한번 물어는 봐야겠어 막 이래. 해리는 원래 그런 쉬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쉬운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머틀의 화장실 쪽으로 가다가 맥고나걸 교수한테 그런 거야. 너희들 어디가?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너희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어? 이 시간에! 막 이렇게 하고 혼날 뻔하니까 갑자기 론이 불쌍한 척해, 해리랑. 약이 완성돼가니까 헤르미온한테 안심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갑자기 연기를 내. 헤르미온한테 가서 약이 다 안심됐으니까 곧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미리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말했더니 어 그래 너희 둘은 한번 친구니까 그런 마음이었구나 가서 얘기해줘 막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오 대박 너 개똑똑함 막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헤르미온가 뭔가를 헤르미온느 병문안 하면서 야 헤르미온느 좀만 있으면 우리 알아낼게 이러고 있는데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뭔가를 헤르미온느가 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렸지만 뭔가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빼내려고 막 아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빼내고 있는데 어떻게 안 찢어내면서 엄청 빼냈어요. 그래갖고 뭐지? 하고 보는데 그것은 고대 생물인 바실리스크이다. 그 노란 눈을 보게 되면은 누구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로 어둠의 마법의 생물이며 두꺼비가 키운 달걀 아래서 태어나는 뱀의 왕이다. 그리고 이것은 거미의 천적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아라고그의 천적인 고대 생물 그리고 눈을 쳐다보면은 죽어버리는 그런 이 생물에 대한 쪽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헤르미온의 소인에서. 그래서 그게 바실리스크가 그 비밀의 방에 있는 괴물이라는 거를 헤르미온가 알아내서 아까 아침에 도서관에 뛰어간 거예요. 왜냐? 해리한테만 들리는 소리라고 했으면 뱀하고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 영화에서잖아요 그거는. 그랬는데 그리고 그거 아닐걸요? 그랬는데 이제 그 잘 생각해보니까 그럼 왜 죽는다 그랬는데 노란 눈 보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왜 안 죽었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봐봐 첫 번째 학생은 아 첫 번째 고영이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고영이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비친 모습을 본 거고 두 번째 콜린 크리비는 카메라를 통해서 봤고 세 번째 저스틴은 목이 달랑달랑한 닉이라는 유령을 통해서 봤고 세 번째 페널로페 클리어워터와 헤르미온느는 뭘 통해서 봤어요? 거울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몸이 딱딱하게 굳긴 했지만 다행히도 죽진 않은 거예요. 운이 좋아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아 죽지 않게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잠시만요. 그리고 헤르미온느가 거기에다가 종이에 남긴 수도관이라고 써져 있는 쪽 이 그 노트를 발견한 거예요. 얘가 메모가 있네. 그래서 얘가 수도관을 통해서 배관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호그와트는 엄청나게 큰 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움직여서 어디든 나타나고 사람들 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의 방 입구가 머틀이 있는 화장실이라는 걸 추리해냈어요. 왜냐? 배관이 많이 이어져 있는 화장실이고 머틀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알리기 위해 교무실로 갔는데 교무실이 비어있고 전부 또 방송으로 자, 전 막사에 전한다. 습격된 학생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실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잔뜩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없애진 사람 없어? 없애진 사람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보더니 호그와트가 진짜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 이런 거.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이랬더니 지금 방금 학생 하나가 비밀의 방으로 잡혀갔어 그런 거. 그래서 무슨 얘기야? 이랬더니 지니 위즐리가 비밀의 방으로 잡혀갔다는 비보를 전합니다. 슬리데린의 후계자가 첫 번째 메시지 밑에 그 후계자의 적들은 조심하라 밑에 그 아이의 뼈는 비밀의 방에 묻힐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겨놓고 지니 위즐리를 잡아갔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교수님들 대기실로 누가 문을 열고 아 그 그리핀도르 대기실로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우리 해민스님이었어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일어났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제가 해결할게요. 이랬더니 스네이프가 네가 진짜 나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스님. 나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가갖고 비밀의 방 가서 지니를 잡아오시죠. 이렇게 한 거야. 지니를 찾아오시죠. 그랬더니 맥고나걸 교수가 방해 안 되게 우리는 전 물러나 있을 테니까 우리 로커트 우리 그 해민 스님이 가가지고 구해오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정보들을 해리랑 론이 말해줘야지 로커트 교수가 얘를 구해줄 수 있잖아. 그래갖고 교수님 사무실로 막 뛰어가갖고 문을 탁 열었는데 교수님! 열었는데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커트 교수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스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니까 빨리 비켜 막 이러는 거야. 비켜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잠시만 그래서 그래서 해리하고 론이 막, 아, 교수님 그런 게 어딨어요? 빨리, 내 동생은 어떻게 하고요? 막 이랬더니, 그 교수님 엄청난 마법사라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야, 내가 사실 얘기해줄까? 너네 사실 얘기해줄게. 이러면서, 궁금해? 일로 와봐. 이러면서, 사실, 내가 잘하는 마법이 딱 한 게 있어. 뭔지 알려줄까? 그건 바로, 기억을 지우는 마법이야. 그래서 뭔가 해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머릿속을 지워버리고 내가 한 것처럼 만들었어. 그리고 이거 얘기 너한테 왜 해준 줄 알아? 니네 머리도 다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리가 근데 얘가 이 마법을 못 쓴다는 거 알아갖고 무장해제 마법으로 엑스펠리아르무스 해가지고 지팡이 슉슉슉슉 날아가는 거 잡아가지고 가시죠. 어떻게든 구해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나보다 나을 거 아니야. 어른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해민 스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끌고 가는데 그래 얘들아 이제 이쯤 했으면 됐잖아. 자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머틀한테 물어봐요. 머틀 너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줄래? 그랬더니 그거 알고 싶어 막 이러면서 개 흥분했음. 있잖아 막 이러면서 노란색 눈을 봤는데 죽었어 갑자기 막 이러는 거예요. 역시 그랬는데 몰랐겠죠 교수도 덤블도어도 그랬는데 이제 수도관이라고 아까 써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수도관이 제일 많은 그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에서 보다 보니까 뱀이 한 마리 기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도꼭지 하나를 발견해요. 그래갖고 거기다 근데 그게 자세히 보니까 뭔가 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해리가 걷다 대고 분열을 참기 이렇게 뱀말로 얘기를 해요. 파셀통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세면대가 움직이더니 미끄럼틀 같은 수도관이 하나 나타나요. 그래서 해리랑 론이 해민 스님을 그 안으로 밀어버리고 터널에 도착하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얘네가 론이 어이구 자빠져 이렇게 어우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주워가지고 롤의 지팡이를 주워서 하하 내가 뺏었지롱 이렇게 하면서 너네들 지금부터 내가 너네 기억 다 조작해버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너네들은 미쳐버렸다고 할 거고 그 애가 지니 위즈리가 죽었기 때문에 너네가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미쳐버린 걸로 하고 나는 돌아가서 영웅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블리비아테 하는데 이 마법 지팡이는 뭡니까? 뒤로 발사되죠? 그래서 자기 기억이 지워져요. 그러고 이 마법이 얼마나 빡세게 나갔는지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론이랑 그 해미 스님이 같은 자리에 모인데 론이 막 아 해미 스님 기억 다 까먹었어 얘 지금 개소리해 막 이랬더니 아 미쳤네 막 이러면서 미쳤네 이러면서 일단 가갖고 진이 구해와 나 여기서 이 사람 붙잡고 있을게 이러면서 막 개팸 아 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개패 야 우리 나가자 막 이러면서 이 해미 스님 그렇게 하니까 아, 못 나가 지금 니 때문에 못 나가잖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터널을 지나서 문에 들어갔는데 이 뱀이 그려져 있는 문이 있어서 또 해리가 쉬쉬 열려라 잠깨 이렇게 문이 열려요. 그래서 한참을 또 들어갔더니 지니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갖고 지니야 막 이렇게 깨우는데 갑자기 뒤에서 걔는 이제 깨어날 수 없어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뭐야? 돌아봤더니 50년 전에 인물이었던 톰 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걘 이제 뭐 죽을 거야 곧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해리가 야 도와줘 좀 막 이랬더니
난 도와줄 수 없어 이러면서 해리 지팡이를 주머니에다 딱 넣은 다음에 지니가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으면 있다고 얘기도 다 해주고 나는 그 지니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그 비밀을 먹고 강해졌어. 그리고 습격을 한 것도 전부 지니를 통해서 한 거야. 내가 시켰어. 그 벽에다 글씨를 쓴 것도 그렇고 습격한 것도 전부 지니를 통해서 한 거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 50년 전에 비밀의 방 열었던 거 있지? 그거 해그리드 아니야. 그 병신은 나 때문에 걸려 들어간 거고 사실은 내가 열었어. 내가 슬리데린의 후계자야 이래. 그래서 그리고 근데 내 역할은 그거였어. 난 그 잡종들을 죽이는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 잡종이란 말이 나왔죠. 잡종들을 죽인 데 아무 관심이 없고 난 널 죽이고 싶었어 이런 거야. 그래서 해리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랬더니 너는 어떻게 이마에 상처만 입고 넌 그 완벽한 어둠의 왕을 이긴 거지? 막 이래 갑자기 걔 급발진하면서.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랬더니 네가 그거 왜 하고 싶어? 이랬더니 볼드모트에 대해 네가 왜 물어봐? 이랬더니 볼드모트는 내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야 해리포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름이 확 떠요. 톰 마블로 리들. 그러더니 그걸 훅 했더니 My I am Lord Voldemort라는 철자로 바뀝니다. 자기가 볼드모트라는 걸 실토한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그랬더니 이제 너를 이제 죽일 거야 하면서 막 이 뱀 말로 샥 하니까 무슨 거기 있는 조각상 입이 열리더니 거기에서 바실리스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리가 안 보려고 뒤로 딱 뒤는 동안에 위에서 삐익 하더니 불사조 퍽스가 나타나요. 덤블도어의 불사조 퍽스가 나타나서 뭔가를 훅 떨궈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마법의 모자 있죠. 비밀의 이 그리핀도어를 보내는 그 마법의 모자를 준 거예요. 그래갖고 비웃어요. 야 덤블도어 졸라 위대하다고 니네 막 그러더니 덤블도어 위대하다 그러더니 걔 너한테 주는 거 그거밖에 없네? 막 이렇게 하는 거임. 그래가지고 너 그거밖에 없네? 그거 쓰고 뭐 잘 죽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퍽스가 가가지고 바실리스크 눈을 뽑아버림. 눈을 막 공격해 쪼아 먹어버림. 그래서 바실리스크가 눈이 멀었지만 소리를 통해서 해리가 움직이는 곳으로 쫓아와요. 해리가 막 도망가고 막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 모자는 왜 준 거지? 하면서 모자를 막 써요. 모자를 써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자가 쭉 오그라들더니 뭔가 묵직한 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뭐야 하고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모자 안에서 칼이 뭐야 그랬는데 그때 바실리스크가 물려 그러니까 해리가 팍 찔러버려요. 입을 칵 찔러요. 입천장. 그래서 칵 찔러면서 너무 세게 찔러서 해리 팔이 바실리스크의 동리에 찔립니다. 엄청난 동리가 있다 그랬죠. 동리에 찔려요.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바실리스크는 죽어버려요. 이 검의 입에 찔려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안돼 바실리스크 죽었어도 내가 너를 죽일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리들이 마법 지팡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해리가 자기 팔에 꼽혀있던 이 이빨을 뽑아서 일기장을 쑤셔버립니다. 일기장을 쑤셔버립니다. 그랬더니 잉크가 피처럼 그래서 으악 하고 또 지팡이 뚫으려고 그랬더니 또 한번 팍 찔러서 잉크가 확 나오더니 일기장에서 엄청난 잉크들이 훅 나오더니 톰 리들의 환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해리가 팔 아파가지고 있는데 지니가 이제 이 독이 퍼져가지고 해리 어떡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불사조 오더니 울어요. 막 울어요. 불사조가 울어요. 울어요.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불사조의 눈물에는 치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팔에 나아요. 독도 해독이 돼요. 그래서 오 이래서 보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해리가 결국 지니를 데리고 론이랑 로커트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 퍽스는 또 어떤 힘이 있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를 끌고 비밀의 방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해민스님과 론과 지니와 해리 이 네 명을 데리고
불사조를 타고 비밀의 방에서 탈출해서 맥고나걸 교수의 사무실로 갑니다. 근데 가니까 위즐리 부인, 왜냐 딸내미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그 덤블도어 교수랑 이렇게 있는데 해리가 그동안 일들 전부 말해줘요. 그리고 지니가 어떤 마법에 걸려서 1년 동안이나 그 일기장에다가 무슨 일을 썼다라는 걸 알게 되어서 보고를 하고 대화를 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위즐리 씨가 이제 거기서 혼내요.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어둠의 마법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쓰면 그래! 막 이랬더니 막 어둠의 마법은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지요. 막 이러면서 말려. 그러고 나서 해리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거 너 책 어디서 났어? 이랬더니 전에 헌책방에서 책 살 때 있었는데요. 막 이랬는데 해리가 생각해내. 이거 루시우스 말포이가 전에 싸우고 나서 넣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떠올라요 갑자기. 어? 맞다 이거 그때 냄비에다 넣었던 그 책이잖아? 헌책이잖아? 이러면서 알게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일단 너희들은 나가있고 해리 너 남아라 이렇게 해갖고 덤블도어 교수랑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덤블도어 교수한테 해리가 제가 사실 뱀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덤블도어 교수가 얘기를 해요. 뱀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 두 명밖에 없었다. 한 명은 살라자르 슬리데린이고 두 번째는 네가 아까 전에 만났었던 볼드모트 톰 리들이었다. 나의 학생이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잘생기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제가 왜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해리한테 아브라카다브라 저주를 남겨서 여기에 번개 흉터가 남은 밤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볼드모트의 능력 여러 가지가 해리한테 전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가 왜 그리핀도르에 그럼 제가 왜 그리핀도르에 있어요? 라고 했더니 네가 살라자르 슬리데린이 높이 평가하는 소질을 네가 가지고 있는데도 그리핀도르에 간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지 알려줄까? 하면서 자 이걸 봐라 하면서 그 검을 보여줘요. 아까 그 검. 그 검에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바실리스크를 찌르면서 묻어있었던 독피들이 있고 피들이 점점 스며들고 뭐라고 써있냐면은 고드릭 그리핀도르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핀도르의 검이 이거는 진정한 그리핀도르 학생들한테만 모습을 보이는 아티팩트란다 이렇게 하면서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루시우스 말포이가 도비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 이 교장실로.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야 했는데 도비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네 주인이 너를 학대한다는 그 주인이 말포이였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말포이가 감히 집에 얘기를 어디 갖고 떠벌리고 다녀? 처벌은 나중에 하지. 어디서 많이 썼던 대사죠? 그러더니 뭐 그 당신이 왜 교장이 아닌데 이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왜 여기에 계속 있는 거죠? 이랬더니 지니 위즐리가 비밀의 방 쫓아갔다 그랬더니 나 찾던데? 이러는 거야. 내가 위대한 마법사라는 걸 잊어버렸나 보지? 그러니까 결국 그 이사회도 결국은 덤블도어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일이란 걸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해리가 당신이 그 지니한테 일기장을 플러리쉬와 블러트 서점에서 줬죠. 이랬더니 뭔 소리야? 입증해봐. 이래 줬잖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덤블도어 교수가 입증할 필요 없고. 다시 이런 일 만들면은 그때는 내가 나설 거야. 나 멀린 1등급 훈장, 그리고 용의 피 사용 방법 12가지 이상 알아낸 위대한 마법사. 어? 그러니까 너 깝치다가 진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너 지켜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루시우스 말포이가 돌아가요. 하, 진짜 별일이 다 있네. 돌아가려는데 해리포터가 거기서 더러운 버논 이모부의 양말, 피가 묻은 양말을 벗어서 거기다 일기장을 넣어가지고 아저씨한테 줘버려요. 아저씨 이거 가져가셔야죠 하면서 줘버려요 그 일기장을. 그랬더니 더러워 차 이러면서 도비한테 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집요정, 꼬마 집요정한테 옷을 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너한테 자유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비가 토비는 자유예요 가 여기에서 나온 거야. 토비는 자유예요 해리포터 고마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루시우스 말포이가 네가 감히 내 집요정을 풀어줘? 왜냐면 집요정이라고 하는 거는 마법부에서 관리하는 건데 일정한 재산 수준 이상이 있는 그 가문에만 파견을 해주는 거예요. 마법부에서 집요정
그 해방 부서라 아 집요정 그 배치 부서라고 하는 부서가 있어요. 마법 정부에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리포터가 기지를 발휘해서 도비가 깨어나게 되고 그 이제 그 말 루시우스 말포이가 해리를 어떻게 공격해 버리려고 하니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정보는 집요정은 그냥 마법사들보다 훨씬 강력한 마법의 힘을 가진 생명체들이에요. 근데 포지션이 그냥 남의 집에서 일하는 걸 좋아할 뿐이고 원래 도비만 원래 도비만 좀 이 집에서 너무 학대돼서 그렇지 남들은 집에 집요정 하나 있는 거 진짜 엄청나게 좋아하고 지가 일하는 거 엄청 행복해하는 게 집요정들이에요. 근데 집요정들한테 옷을 주면은 자유를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애들이 쫓겨나면 막 거의 울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집요정 엄청나게 강한데 말포이가 하려고 그러니까 집요정이 막아버려. 도비가 이제 나는 네 주인이 아니니까 막아버려. 그랬더니 너 진짜 두고 보자 이러면서 말포이는 루시우스 말포이는 가버리고 해리가 도비한테 도비 너무 고마워. 네가 내 마음 너무 고마운데 다시는 나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했는데 도비가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고 싱긋 웃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헤르미온느와 습격을 받은 학생들은 이제 맨드레이크를 먹고 나서 약 먹고 깨어났고 저스틴 같은 경우에는 해리한테 끊임없이 사과를 했고 아까 전에 제가 딘 토마스라고 잘못 말했는데 저스틴이 해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했던 그 결투클럽에서 너 왜 나 죽일라 그래 이랬던 학생이고 그리고 그 해그리드가 이제 아즈카반에서 돌아왔고 맥고날거 교수가 기말고사는 너무 큰일이 있었으니까 취소하라 그래서 론이 아주 행복해하면서 끝났고 해리와 론은 그 비밀의 방에서 학생을 구해왔기 때문에 200점씩 받아서 기숙사 우승컵을 받게 되었어요. 이 그리핀도르 개 쓰레기 기숙사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 지니가 일기장에 대해서 아까 전에 론을 만났을 때 털어놓으려고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지니가 왜 그랬는지 얘기를 했는데 퍼시가 갑자기 와서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너네 뭐야? 너네 왜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해? 이래갖고 진이 도망갔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였냐면은 페넬로프의 클리어워터하고 사귀는 사이여가지고 키스하는 걸 진이가 봤어요. 그걸 얘기하려는 줄 알고 막은 거야. 그러면서 해리가 이번에는 너희 혹시 모르니까 저번처럼 편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서 자기 이모부랑 이모랑 사는 집 번호를 알려주고 다음에 전화해 이러면서 론하고 헤르미온한테 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다음 학기 때 만나자 하고 비밀의 방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해리포터는 결국 또 한 번 마법사에 돌 때 그 퀴렐 교수의 뒤통수에 왔었던 그 불완전한 볼드모트와 볼드모트의 과거의 환영 톰 리드를 이렇게 리드를 통해서 호그와트가 문 닫고 없어지고 마법사 세계를 또 한 번 구했어요. 12살짜리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비밀의 방이 끝나게 되고, 여러분, 50몇 명이나 모여가지고 지금 해리포터를 들었기 때문에, 다음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갑작스럽게 좀 하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재밌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럼 질문을 조금 받아볼래요? 너 오늘 시간 너무 늦었죠? 다음에 아즈카반의 죄수인데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게요. 이번 주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저도 바쁘고 다음 주에 아즈카반의 죄수 하고 네 좀 각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각색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 자꾸 옆에서 자꾸 스포일러하고 이러면은 진짜 하기 싫어져요. 다음부터는 좀 다들 그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늦게까지 듣느라 고생하셨고 오늘 좀 늘어졌는데 제가 갑자기 비염 때문에 그러고 중간에 한번 급발진하고 이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다음부터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